연인들 박완서. 나도 못생긴 편은 아니지만 내 여자애는 정말 예뻤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젊었다. 우리에게 10월의 양광이 오히려 4월의 그것보다 화사했고 매연 자욱한 도심의 번화가에서 달짝지근한 꽃내음이라도 맡을 듯이 가슴과 콧망울이 함께 부풀어 있었다. 이러다가 그 외 있잖아. 사랑이라는 걸 하려는 거 아니야? 문득 사랑의 예감이 우리를 간지럼 태우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뜻없이 키들댔다. 우리는 많이 웃고 많이 짓거렸다. 신촌 로터리에서 만나 서대문을 지나 서울고등학교 모퉁이까지가 걸어서 이렇게 잠깐인 줄은 미처 몰랐었다. 우리는 타고 다닌 지난 수많은 날을 아까워하고 그동안 낭비한 교통비를 아까워했다. 약삭빠르게도 우리는 오늘 절약한 교통비로 이미 초콜릿바를 핥아먹은 뒤였다. 앙증스럽게도 조그만 입가에 초콜릿으로 까만 테를 두른 것도 모르고 열심히 조잘대는 여자가 너무 귀여워 나는 거의 통증에 가까운 고통을 느낀다. 여자는 오늘 덕수궁으로 국전 구경을 갈까 국제극장으로 대부 구경을 갈까를 가지고 혼자 찍고 까부는 중이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날은 암만 해도 고궁이 좋겠다고 국전편을 들면 그까지 국전쯤 안 봤댔자 화제에 궁할 건 하나도 없지만 여지껏 대부를 안 본 애가 있는 줄 아느냐고 그걸 안 보면 화제에 끼어들지 못한다고 투정을 하고 그럼 대부를 보자고 내가 큰맘 먹고 양보를 하면 그 끔찍스러운 걸 돈 내고 봐줄 생각을 하면 미리 치가 떨린다고 그 끔찍스럽다는 장면을 일일이 모션까지 써가며 그녀가 아직 그 영화를 안 봤다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으리만치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 바람에 나도 그 영화를 본 것 같은 착각이 들어 그럼 국전을 보자고 다시 번의를 한다. 누구든 지날 길에 우리의 이런 대화를 서너 마디만 주워들어도 별 골빈 친구들 같으니라고 하며 한심해야 할 시답잖은 수작이 우리에겐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 아름답지만 골빈 여자와 더불어 나도 골이 상쾌하도록 텅텅 비어가면서 골을 제외한 딴 부분은 마치 단물 오른 과물처럼 충만해지는 느낌. 그 즐거움을 무엇에 비할까? 정말이지 난 이 여자와 사랑을 하려나 보다. 어느 틈에 우리는 광화문 지하도 못 미쳐 육교 앞까지 왔다. K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이어지는 이 육교는 많은 사람의 통행으로 늘 휘어질 듯이 고단하다. 오늘은 좀 더 심한 것 같다. K여고에서 어머니들이 쏟아져 나와 육교를 건너고 있다. 어머니들은 대개 보따리를 들고 있다. 엉성하게 포장되었거나 노출된 내용물은 방석, 쿠션, 베개, 리본 플라워 등 속이다. 어머니들의 밝은 표정과 함께 그것들은 하나같이 화사하고 아기자기해서 보는 사람을 절로 미소 짓게 한다. 마치 유모차에 탄 잘생긴 애기같이. 참, 오늘이 K여고 바자 날이지? 우리 저기 들렀다가요. 예쁜 게 많을 텐데. 여자가 아는 척을 한다. 그녀도 K여고 출신이고 동생들은 아직 다니고 있다니 아는 척을 하는 건 당연하다. 남자가 어떻게 쑥스럽겠으리. 나는 한마디로 사양을 하면서도 행복한 어머니들이 한아름씩 안고 있는 아름다운 생활의 내용물을 슬쩍슬쩍 눈여겨보는 게 근질없도록 즐겁다. 옴두꺼비같이 너저런 이삿짐 나부랭이를 보고 느끼는 생활의 진절머리랄까? 무서움증이랄까? 그런 것과는 정반대의 느낌. 생활이니 가정이니 하는 울타리의 따스운 친화감을 애인을 만들고 싶은 여자와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재수 좋은 일인가? 들렀다 가요. 응? 예쁜 게 얼마나 많고 싸긴 또 얼마나 싸다고? 그녀는 내가 의뢰 뒤따르리라 자신한 듯 깡충깡충 먼저 육교 계단을 오른다. 싫다니까. 나는 혼자서 투정을 하다가 바자에 들르지 않더라도 영화 구경이나 국전 구경을 가려면
어차피 육교나 지하도를 통해 길 건너로 건너가야 된다는 걸 깨닫는다. 여자에게 내가 져주느냐, 나에게 여자가 져주느냐는 우선 길을 건너놓고 나서의 문제인 것이다. 때마침 계단을 다 오른 여자가 육교 난간을 짚고 서서 열심히 나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 나는 못 내기는 척 빙긋 웃고 육교의 첫 계단을 딛는다. 그러나 껑충 그까짓거 두 층씩 뛰어오를 셈으로 탄력있게 내디딘 첫걸음은 뜻하지 않은 완강한 저지에 부딪힌다. 지금부터 잠시 육교의 통행이 금지된다는 간단한 정갈과 함께 두 사람의 순경이 보초 서듯이 계단 양쪽에 막아선다. 길 건너에서도 동시에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미 육교에 올라있는 사람에게만 제갈 길로 갈 기득권이 주어진다. 삽시간에 육교는 텅 비고 길 양편에 길을 건너야 할 사람들이 점점 큰 무리를 이룬다. 그래도 왜? 라든가 얼마 동안이라든가 통행금지에 대해 일단 있음직한 해명을 순경은 하려들지 않는다. 갈 길이 막혀 고이고 있는 게 막힌 하수구의 구정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걸 무슨 수로 그에게 인식시킬 수 있담? 한낮에 많은 사람의 통행의 자유를 빼앗은 순경의 얼굴은 위인의 동상처럼 외포를 떨칠 뿐 미동도 안 한다. 육교 양쪽엔 육교를 건너야 할 사람들이 자꾸자꾸 밀린다. 그러나 아무도 순경에게 왜라든가 언제까지라든가를 물을 엄두를 못 낸다. 용무가 급한 사람은 초조히 발을 구르면서도 불평은 입속에서 적당히 우물댄다. 급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높은 양반이 지나가려나 보지? 하며 뜻밖의 구경의 기대로 횡재를 점치는 노름꾼처럼 음흉해진다. 이 길을 건너다 숨진 어린 넋을 위하여 라는 감동적인 사연까지 새겨진 육교. 차량의 홍수를 초연히 이 길과 저 길 사이를 손잡듯이 정답게 이어주던 다리는 삽시간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둔갑하여 건너가야 할 사람과 건너와야 할 사람 사이에 가로걸려 있다. 차량의 통행이 여전한 것을 보면 높은 사람이나 구경거리가 쉬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 그럴수록 발이 묶인 사람은 발이 묶인 까닭이 궁금하고 까닭도 모르고 무작정 발이 묶여야 하는 일이 심히 부당한 일로 여겨져 억울하다. 세상에 억울하다는 느낌처럼 고약스러운 느낌이 또 있을까? 누가 온다는 거야, 젠장? 높은 사람이 온다니 아마 정수리로 육교라도 들이받을까봐 그러는 거야, 뭐야? 언제까지 이럴 셈이야? 무슨 말이 있어야 할 게 아냐, 씨발. 영문이나 일러주고 사람 발을 묶더라도 묶어야지. 내 더러워서. 웅얼웅얼 쑥덕쑥덕. 그러나 행여 순경이 들을세라. 될 수 있는 대로 뒷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입속에서 웅얼댄다. 도대체 이런 비겁한 쑥덕 공론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건너가야 할 사람의 건너가야 할 용무와 건너와야 할 사람의 건너와야 할 용무를 포로처럼 교환할 수라도 있단 말인가? 건너가는 일과 건너오는 일을 서로 비기게라도 할 수 있단 말인가? 순경은 여전히 사람들의 이런 초조와는 무관한 채 동상처럼 위대하다. 나는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는 게 점점 고통스러워진다. 사람들의 비겁한 쑥덕 공론이 온통 내 머릿속으로 꽉 차들어 벌처럼 윙윙대는 것 같기도 하고 피가 체온 이상으로 데워져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모양 가슴에 화끈거려 안절부절 못하겠기도 했다. 그것은 어떤 징조였다. 나는 그게 어떤 징조인지를 알고 있을 터였다. 나는 주제넘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내 의지와도 상관없는 내 왕년의 반장 기질과 결부된 일종의 조건 반사 같은 거였다. 나는 국민학교 6년 동안,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을 줄창 반장 노릇으로 일관해왔고 이제 대학 2년이니 긴긴 반장지를 벗어난 지가 겨우 1년 반 남짓밖에 안 된 셈이었다. 결국 나는 나의 성격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
12년 동안을 여럿의 불평불만을 타당한 이유로 회유 진압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여럿의 그것을 선생님에게까지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평불만의 배출구 노릇을 하거나 했던 것이다.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게을렀다간 대뜸 반장도 뭐냐? 무능하다. 자격 없다. 집어치워라. 어쩌고 하는 조롱을 빗발처럼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대학 생활이 나에게 준 여러 종류의 자유, 연소자 입장 불가의 영화관에 어깨 펴고 드나들 수 있는 자유,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 대포집에서 막걸리 한 잔으로 방성대가 할 수 있는 자유, 여자와 뮤지컬에서 온종일 몸뚱이를 들까불 수 있는 자유도 막상 누려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시시했지만 반장으로부터의 자유만은 자다 깨서 생각해도 새롭게 홀가분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백주대로상에 악몽처럼 반장의식이 고문을 받을 줄이야. 더욱 난처한 것은 나의 반장의식이 나에게 협박하다시피 시키는 일, 여럿의 쑥덕공론으로 동상의 고막을 울려주는 일에 나는 도무지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없을 뿐 아니라 나는 그 일이 무서웠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일에 어쩔 수 없이 떠밀리고 있었다. 헤엄도 못 치는 주제에 깊이도 모르는 물로 떠밀려야 하듯이. 나는 문득 길 건너에서 이쪽을 보고 열심히 손짓을 하고 있는 나의 여자를 발견했다. 여자는 웃고 있었다. 손짓은 어서 건너와 보라는 아이들의 용용 죽겠지 같기도 하고 자기만 먼저 가겠다는 이를테면 빠이빠이 같기도 했다. 용용 죽겠지건 빠이빠이건 난 구태여 그것을 분별하려 들지 않았다. 실상 그건 아무래도 좋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여자와 난 얼마나 동등했으나 그런데 지금은 뭔가 저 여자는 재빨리 요새를 돌파한 용사고 난 나고자인 것이다. 저기서 건너다 본 난 얼마만큼 머저리로 보일 것인가. 여자 앞에서 더 이상 머저릴 수만은 없다는 오기와 이의 반장 기질이 합쳐지면서 저돌적인 용기가 된다. 나는 사람들을 해치고 가면히 순경 앞으로 나선다. 대관절 무슨 일로 사람들 통행을 막는 겁니까? 까닭이나 알아야 할 게 아뇨. 그 말 한마디를 위해 대단한 용기와 엉뚱하게도 왕년의 반장 기질까지 합세를 했을 터인데도 내 목소리는 목에 걸린 빙충 맞은 소리가 되어 나온다. 순경도 못 들었는지 무표정하다. 나는 당연한 걸 묻는 걸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부득불 화가 난다. 언제까지 우릴 이대로 놔둘 거요?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기어코, 나는 나도 깜짝 놀라도록 큰 소리를 지르고 만다. 비로소 순경이 나를 돌아다봐 주었다. 그러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는 듯이 내 위아래를 쓱 한번 훑어봤을 뿐 다시 나를 묵살했다. 이게 무슨 꼴이람? 순경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이렇게 깨끗이 실패하리라곤 전혀 예기치 않았으므로 나는 심히 낭패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발이 묶인 여러 사람의 반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면목도 없고 한마디로 내 꼴은 엉망이 되었다. 좋다. 네가 나를 묵살하면 나도 너를 묵살해주마. 너도 좀 당해봐라. 내가 냉큼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고작 이거였다. 난 좀 가야겠소. 물론 묵살은커녕 전신으로 순경을 의식하며 될 대로 되라. 이 판국에 이럴 수밖에 더 있느냐는 자포적인 심정도 거들어서 나는 꽤나 반항적인 몸짓으로 제법 당당하게 계단을 오른다. 야! 계단을 절반쯤이나 올라갔을까 할 즈음 노한 고함 소리와 함께 나는 뒷덜미를 세차게 잡힌다. 순경은 내 뒷덜미를 잡은 채로 나를 가볍게 빙그르르 돌려 앞세우더니 계단을 내려온다. 나는 티셔츠와 위에 걸친 신사복이 함께 목 뒤에서 어찌나 무지막지하게 움켜잡혔는지 순경에게 밀려 계단을 하나하나 내리디딜 때마다 곧 눈알이 튀어나오고 혓바닥이라도 쭉 내빼 늘어뜨릴 듯이 고통스럽다. 아마 교수당해 질식사하기 직전의 고통이 이러려니 싶다. 게다가
계단 밑에서 나의 이런 꼴을 보고 웃는 사람들 꼴이라니. 영락없이 악당의 교수형을 구경하며 조화라고 길길대는 서부 개척시대의 개척민만큼이나 천진하고 잔인해 보이지 않는가. 길길길. 사람들은 아무 근심 없이 잘도 웃어댄다. 아예 그들의 용모 같은 건 까먹은 눈치다. 나를 구경하는 재미로 얼이 쑥 빠져버린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견디는 고통이 교수의 고통보다 더하면 더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들은 초조했고 바쁜 저들만의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들은 하나같이 제각기 또렷하게 아름다웠더랬는데 지금은 하나같이 백치스럽게 변모했다. 드디어 계단을 다 내려오고 목을 죄는 고통으로부터 좀 노연하는가 했더니 웬걸 한층 세게 목이 죄어지고 이내 온몸이 빙그르르 한 바퀴 돌려지더니 순경과 마주보게 세워진다. 그 사이가 눈부시게 빨라 나는 어지럽다. 어느 틈에 그의 손은 뒷덜미가 아닌 내 앞가슴에서 옷깃을 한 움큼 움켜쥐고 있다. 뭐야 넌 무슨 백으로 함부로 법과 질서를 무시해? 응? 법과 질서라니 지금의 나에겐 너무도 어렵다. 나는 멀뚱히 내 가슴께를 움켜쥔 그의 손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오늘 넥타이를 안 매길 참 잘했어. 티셔츠를 입은 건 잘한 일이야. 고작 이런 생각을 했다. 아니, 대학생 아냐? 대학생이면 다야? 그는 드디어 내 신사복 깃에 달린 빛나는 배지를 본 모양이다. 건방지게 쓰리. 그의 얼굴에서 직업적인 권태가 싹 가시며 강한 분노와 악의적인 조롱으로 아주 살벌한 얼굴이 된다. 그의 그런 변모가 나에겐 너무도 뜻밖이다. 나는 아직 그렇게 악의적인 시선에 내 배지와 내 얼굴을 내맡긴 경험이 없었다. 내 배지는 꽤 이름도 있고 인기도 있는 대학의 것이었고 그것의 쟁취를 위해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지독하게 공부했고 그래서 난 내 배지가 자랑스럽고 지금 과거의 나처럼 수험 준비로 악전고투 중인 내 후배 녀석이나 이런 수험생을 가진 학부형들에게 내 배지가 미치는 심리효과를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선망과 동경에 익숙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면도나 세수하는 것, 심지어는 이 닦는 것을 잊고 외출한 적은 있을지언정 내 배지를 내 옷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도드라지게 다는 것을 잊어본 적은 없었다. 순경이 나를 움켜쥔 채 말없이 세차게 서너 번 흔들더니 징그러운 것을 떨어버리듯이 휙 뿌리친다. 흔들린 반동으로 나는 뒤로 엉덩방아를 찍고 만다. 와하하하하! 구경꾼들의 유혈은 드디어 절정에 달한다. 나는 일어나서 엉덩이를 털고 앞뒤로 엉망으로 구겨진 옷의 목둘레를 바로잡고 지독한 모멸을 견딘 배지를 한번 토닥거려주고 사람들을 해치고 도망쳤다. 사람들은 아직도 길길댄다. 아마 앙코르라도 부르고 싶을 게다. 천만에, 천만에. 다시는 이런 일에 말려들까 보냐고 나는 뺑소니를 친다. 수리 중인 광화문 지하도가 동굴의 입구처럼 열려있다. 통행이 자유롭다. 그렇지, 지하도니까. 발밑에 해당하니까. 나도 도망치듯이 지하도 속으로 들어갔다. 지하도의 출구는 내가 들어간 곳 말고도 세 곳으로 열려있다. 나는 의당 국제극장 쪽으로 나가서 내 여자를 만나야겠지만 잘못 나가서 동아일보사 쪽이 되길래 되돌아 들어와 다시 나가니 비각 쪽이다. 나는 그런 실수를 자꾸만 저지르며 좀처럼 국제극장 쪽을 못 찾는다. 정말은 나는 여자를 만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정떨어졌나를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쩌자고 나는 그런 꼴을 애인을 만들고 싶은 여자에게 보여주고 만 것일까. 참 재수없는 날이었다. 나는 용의 주도한 편이어서 여자와 데이트하기 전에 미리 여러 경우의 즐거움을 상상하고 궁리도 했지만 행여 부딪힐지도 모를 곤경의 경우도 예상하고 대처할 준비가 늘 단단했다. 나는 별의별 곤경을 다 공상했었고 이런 공상이 즐거움의 공상보다 더 재미있었다. 둘이 점심을 먹으려는데 여자가 의외로 주머니 사정에 빗나가는 비싼 것을 시킨다면
어떻게 태연히 식사를 하고 어떻게 여자에게 안 들키게 시계를 풀어주나에서 시작해서 밤거리에서 불황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여자를 어떻게 안전지대로 피신시키고 묵은 당수 실력을 어떻게 발휘하나 또는 수영을 즐기다가 여자가 갑자기 쥐가 올라 꼬르르 가라앉을 때 어떻게 멋있게 크롤을 쳐가 구출하나까지 내 상상 속의 나는 어떤 공경에서도 소영웅이었지 여자 앞에서 누더기처럼 내팽개쳐지는 참경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오랜 방황 끝에 겨우 국제극장 쪽으로 솟아올랐다. 이미 여자는 없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여자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다. 나는 혼자서 국제극장에 들어가 대부를 보고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어슬렁어슬렁 국전을 보러 가서 사람이 하도 많아서 대충대충 보는 척만 하고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와서 빠르게 어두워가는 거리를 보며 하나 둘 켜져가는 네온을 보며 미아처럼 망연히 서 있다가 불현듯 술을 먹고 싶다고 생각했다. 한번 술 생각이 나자 환장을 하게 그게 먹고 싶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일시에 생동하며 아우성쳤다.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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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는 무교동 쪽으로 곤두박질 쳤다. 술집이 있는 골목의 어둠은 비로드처럼 보드라웠고 술을 파는 집들은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어느 집의 문이고 다정하게 열려 있었고 어느 집의 문이건 고혹적인 속삭임을 갖고 있었다. 지금 당신의 시간은 취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시간은 취할 시간입니다. 나는 나의 첫 잔에 비렁뱅이처럼 달겨들어 비렁뱅이처럼 핥아댔다. 두 잔, 석 잔, 넉 잔. 피돌기가 빨라지고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얼큰해지고 화끈화끈해지고 뒤죽박죽이 되더니 엉망진창이 되었다. 같은 과 친구놈도 만났다. 같은 과에 있다는 것 말고는 절대로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놈이었는데도 단박에 친해졌다. 그놈도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들켰다는 걸로 둘은 충분히 친해질 수 있었다. 그건 공통점이 아니라 실로 기막힌 공감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행복한 명정을 위해 주머니를 아낌없이 털고 시계를 풀고 학생증을 잡혔다. 그래도 우린 아직 더 마실 수 있었다. 완전히 취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딱 한 잔만 더 술이 있어야 했다. 나는 그 마지막 잔을 위해 내 빛나는 배지라도 잡히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잡아주지 않았다. 우리는 술부대처럼 포만한 채 그러나 딱 한 잔만 더 하는 미칠 듯한 갈증은 기어이 못 푼 채 깊은 밤거리로 내팽개쳐졌다. 우리는 서로 곤죽처럼 끈끈이 엉겨서 혀구부라진 소리로 쌍소리를 짖어대며 허이적 허이적 밤거리를 헤엄쳤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나는 낯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그 술친구 놈은 내 옆에 없었다. 내가 눈을 뜬 곳은 C서였고 곧 즉심에 회부돼 야간 통금 위반 음주 폭행 등의 죄목으로 7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7일 동안이나 자유를 빼앗겼지만 7일 동안이나 자유를 꿈꿀 수 있는 것이다. 자유를 빼앗긴 것보다 몇 배 찬란하고 매력적인 자유를 꿈꿀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구류기간을 마치고 먼저 나가는 이들은 하나같이 사식 차입도 없고 면회인도 없는 나를 동정해서 나가서 연락해 줄 테니 가족이나 친지의 전화번호나 전화가 없으면 주소라도 가르쳐 달라고 나가는 대로 연락해 주겠다고 고맙게 굴었다. 하숙을 하고 있어 가족이 없다고 하면 친구나 애인이라도 있을 게 아니냐고 친절한 이들은 귀찮게 졸라댔다. 남의 친절에 대등한 친절로서 보답할 수 없다는 것도 적지 않은 괴로움이었고 그럴 때마다 내 여자애를 생각하게 되고 딱 한 번 걸어본 그녀의 전화번호를 또렷이 기억하게 되는 것도 괴로웠다. 18-1818 과는 다르지만 같은 학교니까 제법 반반한 여자애로 눈여겨봐두게 되었고 그룹 미팅 같은 것을 통해 말도 시켜보게 되었고 우연히 만난 것 같이
자연스레 등교나 하굣길에 만나서 정문에서 강의실까지의 길고 긴 은행나무 길을 둘이서만 걷는 일이 잦아졌고 드디어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처음 걸던 일, 두근거리며 번호를 돌리고 중년 부인의 기품 있는 여보세요에 고만 기가 죽어서 수화기를 놓칠 뻔하다가 용케 용기를 내어 여자 이름을 대고 바꿔달라고 하고 하회를 기다릴 때의 조바심과 설렘, 같은 학교 친구라는 것만으로 의외로 쉽게 여자애와 통화가 되었을 때의 기쁨보다 앞서는 너무 딸을 방종하게 키우는 것 아닌가 싶은 엉뚱하고 어줍지 않은 걱정. 드디어 신촌 로터리에서 만납시다는 데이트 약속이 이루어진 기쁨. 그 밝고 밝던 가을날의 행복한 산책. 끝없는 요설로 나불대던 귀여운 입술에 뽀뽀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처음 느낀 구체적이고도 강한 욕망. 내 회상은 늘 이 근처에서 진저리를 치며 더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 나는 그날 육교 앞에서 내 몫이었던 그 기묘한 역할에 대해 두고두고 진저리를 쳐도 모자랄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단순한 횡액으로 처리해서 심리적인 일단락을 지을 수가 없었다. 유치장 생활 다섯째 되는 날은 나에게 특별히 친절해 칫솔까지 같이 쓰는 것을 허용해준 친구가 풀려나가는 날이었다. 나는 그에게 홀딱 반했었으므로 퍽 서운했다. 그는 좀 특이한 데가 있는 친구였다. 그는 유치장 안에서는 절대로 소유해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물건들을 요술쟁이가 빈 모자 속에 비둘기 꺼내듯이 빈 주먹으로 순식간에 만들어내어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는 감쪽같이 없애는 재주가 있었다. 만들어낸 물건을 구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가 뒤적뒤적 호주머니를 두어 번 뒤져 만들어낸 담배와 성냥으로 돌아가며 두어 모금씩 황홀한 끼견을 즐길 수도 있었다. 그는 볼펜도 파란 면도날도 주머니만 뒤지면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의 요술의 속임수를 기어코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눈을 빛내며 그에게 달려들어 뒤지고 만져보고 가진 짓을 다 해도 그는 노회한 마술사처럼 짐짓 권태로운 얼굴을 하고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반한 건 그 요술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대개 한방 친구들을 별명으로 불렀는데 나는 단박에 병신으로 불려졌다. 병신. 그 가락이 아주 독특했다. 병을 길게 강하게 끌고 신은 가벼운 탄식처럼 살짝 지나는 그 독특한 발음에는 거의 육친애적인 짙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명에 조금치의 저항도 느끼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불릴 때마다 조금 슬픈 듯하면서 부드럽고 친근한 어루만짐을 당하는 듯한 피부적인 쾌감을 느꼈다. 나는 병신 하는 그 독특한 가락과 가락 밑에 앙금처럼 가라앉은 연민을 좋아했다. 몸에 잘 맞는 옷을 좋아하듯이 흘러간 옛 노래를 좋아하듯이 그렇게 좋아했다. 그런 가락으로 나를 불렀다는 것은 그가 나를 한눈에 속속들이 알아버렸다는 증거였고 그래서 내 기쁨은 지기를 만난 기쁨일 수도 있었다. 그는 나갈 차비를 하면서 병신, 여지껏 애인 하나 없어? 있긴 있지만 이런 꼴 보이긴 싫어요. 병신, 정떨어질까봐? 그런 건 아니지만 군소리 말고 전환 있어? 몇 번이야? 나는 한번 군침을 꼴깍 삼키고는 18-1818을 대주고 말았다. 그는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길래 먼저 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마디씩 하는 그런 인사치레거니 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 면회실 키다리가 날 불러내지 않는가. 면회는 한꺼번에 두 사람씩 하게 되어 있어 나는 딴 방에서 불려나온 생판 낯선 친구와 각각 한 손씩을 수갑으로 묶여 한 짝이 되었다. 그는 왼손, 나는 오른손을, 우리는 서로 수갑 차인 손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감추려고 잡아당기다가 내 짝의 힘이 더 세었는지 그는 자기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를 수 있어 제법 의젓한 자세가 되었는데 내 꼴은 우습게 되고 말았다. 그가 당연히 앞서고 나는 그에게 매달린 돌멩이처럼 질질 끌리다가 면회실 문지방에서 한번 곤두박질을 치고는 면회실에 들어섰다.
닭장 철망보다 좀 더 굵고 억센 철망 너머 한 평도 들락말락한 비좁은 곳에 대여섯 명이나 되는 부녀자들이 붐비고 있었다. 한쪽에 울상을 하고 서 있는 내 여자 외에는 다 내 짝의 면회인인 모양으로 내 짝 앞으로 여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내 여자애는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고 울상을 풀려들지도 않았다. 내가 먼저 멋쩍게 웃었다. 그래도 그녀는 울상인 채 빨간 바바리 코트 포켓에 양손을 찌른 채 꼼짝도 안 했다. 나는 기가 죽어 그냥 도망쳐 들어가 버리고 싶었지만 내 한 손이 내 짝과 연결돼 있었으므로 내 짝이 하는 대로 나도 따라서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철창 너머에도 면회인을 위한 의자가 두 개 놓여 있기에 좀 앉았다가 누추하지만 내가 먼저 말을 시켰다. 철망 밑은 10cm 높이로 뚫려 있어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앉자마자 내 짝에겐 먹을 것이 들이닥쳤다. 보온병이 옆으로 누워서 들어오고 콜라, 목장우유, 드링크제, 빵봉지, 통닭 그런 게 꾸역꾸역 들이닥쳤다. 면회실 키다리가 병은 일체 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병에 든 건 다 마셔야 돼. 빵이나 그 밖의 것은 나한테 검사 맞고 갖고 들어가고 면회 시간은 5분이야. 빨리빨리들 해치워. 내 짝은 한 손으로 신속히 커피에, 우유에, 콜라에, 아무개 드링크에, 아무개 드링크를 차례차례 들이켰다. 그리고 간간이 식구 누구에겐지 심한 인상을 써가며 어떻게 좀 손을 써서 빨리빨리 꺼내주지 않고 무엇들 하고 있느냐? 누구 환장하는 꼴 보고 싶으냐고 공갈을 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내 여자와 나는 정말로 할 일도 없고 할 말도 없었다. 미안해. 할 수 없이 난 밑도 끝도 없는 사과를 했다. 난 이런데 처음이야. 그녀가 입을 뾰족하게 하고 처음으로 말을 했다. 나는 김이 팍 센다. 남자가 여자에게 정겨운 뽀뽀라도 해주려는데 여자가 난 이래 봬도 처녀야 한다면 남자 기분이 얼마나 잡치겠는가. 내 기분이 꼭 그랬다. 내 짝은 마실 것은 다 마셔 댔는지 이번엔 담배를 피워 물더니 꿀같이 빨아댔다. 나는 다시는 할 말도 없고 해서 쩍쩍 입맛만 다셨다. 나도 꼭 한 모금만 담배를 빨고 싶었다. 미안해. 정말 난 이런 곳이 처음이거든. 그래서 먹을 것을 사다가 넣어줄 수 있다는 걸 몰랐어.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런 곳이 처음이란 소리를 했군. 나는 그녀에 대한 노여움을 단박에 풀고 희죽희죽 웃었다. 괜찮아. 이런데 와준 것만도 고맙지 뭐. 그래도 글쎄 괜찮다니까. 그녀와 나는 똑같이 왕성하게 먹어대는 내 짝을 너무 의식하느라 좀처럼 둘만의 화제를 못 찾는다. 그 속에선 뭐 제일 불편해? 역시 먹는 것? 아냐, 여긴 식사도 꽤 먹을만해. 정말이야. 난 그게 정말이라는 걸 어떻게 그녀에게 증명해 줄 줄을 몰라 자유로운 한 팔로 마치 아이들의 알통자랑 같은 폼을 재보였다. 그리고 또 희죽희죽 웃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아까부터 우리들의 수작을 엿듣고 있던 늑수구레한 부인이 끼어든다. 아유, 딱 해라. 색시도 어쩜 이런 데를 빈손으로 왔소? 지금이라도 당장 뭘 좀 사다가 뒤밀어요. 면회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가면 한방 친구들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는다고. 내 짝의 어머니나 이모나 아마 그쯤 될 듯 싶은데 유치장한 사정까지 제법 아는 척을 한다. 그게 정말이에요? 내 여자애가 다시 울상이 된다. 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기고 노부인은 절대로 그렇다고 우기고 그러는 사이에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키다리의 말이 떨어진다. 내 여자애는 무슨 생각에선지 철망 앞으로 바싹 다가오더니 키다리한테 씽긋 웃으며 고개까지 까딱하고는 선생님, 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면회 올 테니 잘 부탁합니다. 흥! 누구 맘대로? 키다리는 고약한 것을 씹어뱉듯이 한마디 하고는 내 짝이 가지고 들어갈 먹을 것 보따리를 일일이 헤쳐서 면밀한 조사를 한다. 그러면서 중얼댄다. 쌍년 같으니라고. 골백번 면회 와봐라.
그림의 떡이지. 며칠 꾹 참았다가 끼고 뒹구는 게 낫지. 다행히 나만 알아들은 모양으로 그녀가 다시 한번 애교를 떤다. 네, 선생님. 이이가 몸이 아프다잖아요. 약도 좀 차입하고 싶고 영양 있는 것도 좀... 네? 부탁합니다. 안 된다면 안 돼. 왜 안 돼요? 아까부터 여기서 기다리면서 다 봤어요. 하루 두 번, 세 번 면회 온 사람도 잘만 시켜주고선 왜 나만 안 돼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여자의 교태로 어떤 방편을 사물하던 것을 포기한 내 여자는 일순 도전적인 모습으로 표변하더니 목소리에서 부드러운 콧소리 같은 게 싹 가시고 앙칼져진다. 난 겁이 더럭난다. 아니나 다를까. 뭐 이년아? 내가 뭔데 나한테 설교야? 내가 서장이야 뭐야? 키다리의 표정이 험악하다 못해 흉악해지더니 철망만 없다면 한 대 때릴 듯이 거칠게 삿대질을 해댄다. 가짜는 년 같으니라고. 아니 곱게 뭐? 법을 다 쳐들어? 지금 내 기분이 울고 불고 빌붙어도 될까 말까인데. 펄펄 뛰면서 키다리가 내 여자애를 보는 눈에 나는 치가 떨린다. 저런 시선을 쐰다면 누구라도, 제 아무리 위대한 인간 정신의 소유자라도 단박에 된장 똑 속의 구더기로 변신 안 하곤 못 베길 것 같다. 나는 거의 주술적인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나의 이런 공포는 결코 터무니없는 게 아니었다. 말문이 막힌 채 한동안 아랫입술을 자근자근 씹고 있던 내 여자애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나는 평소에 그녀가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고 오만불손하고 안하무인이었던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그녀의 면모가 슬프다. 이 정도의 망신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지혜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의 비열한 철학을 순간적으로 터득한 그녀가 슬프다. 5천년의 유구한 생활 철학을 1초 만에 터득한 그녀가 슬프다. 나 한 번만 보고 가. 나는 그녀를 불러세웠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받는 구멍으로 손을 내밀었다. 한 조각의 위물을 주고받기 위해 그녀의 작고 보드라운 손이 내 손에 고분고분 안겨왔다. 그녀는 아직도 아랫입술을 깨문 채 울고 있었다. 병신. 울긴 그만 일로. 내 병신에도 제법 가락이 생긴 것 같다. 그녀는 갔다. 내 짝은 가지고 들어갈 짐이 너무 많아 도저히 한 손으론 처리할 수가 없어 두 손으로 가슴에 안으니 결국 내 한 손까지 끌려가 보탬이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들어올 때보다 더 우스운 모양으로 면회실을 나간다. 그런 꼴로 걸으며 갑자기 나는 내 자유로운 한 손으로 무릎을 치고 싶어진다. 오랜 수수께끼를 푼 소년처럼 환성이라도 지르면서 말이다. 나는 왜 사람들이 어른이 됨과 동시에 하나같이 행주처럼 무기력해지고 자벌레처럼 비열해지고 잘 삶은 야채처럼 보들보들 나글나글해지는지를 몰랐었다. 왜 어떤 악덕에도 순종만 했지 정직하게 싸움을 걸 줄을 모르는가가 궁금했었다. 나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사람다움을 지키기 위한 가시를 인두껍과 함께 타고 태어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어디다 써먹으려고 가시를 감추고 쑥맥 노릇을 하나 그걸 몰랐었다. 그런데 난 지금 그걸 알아낼 꼬투리를 잡은 듯했다. 마치 어떤 흉악한 음모의 단서라도 잡은 듯이. 그래, 거긴 분명히 음모의 냄새가 있어. 우리를 고분고분 길들이고 우리의 가시를 마멸시키기 위해 용의 지도하게 꾸며진 음모의 냄새가. 나나 내 여자애가 겪은 곤욕도 결코 우연한 횡액이 아니라 미리 마련된 음모에 의한 초보적인 기초훈련쯤에 해당될 테지. 우린 장차 이와 유사한 경험을 반복해서 쌓게될 테고 익숙해질 테고 이렇게 해서 길들이기 음모는 완성될 것이다. 아,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여 그렇게 길들여졌던 것이다. 이제 나는 수수께끼를 푼 소년처럼 무릎을 치고 환성을 지를 차례다. 그러나 나는 둘 다 할 수 없었다. 겨우 신음처럼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을 뿐이다. 나는 무서웠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그 길들이기 음모의 교활한 톱니바퀴에 말려들었다는 사실이 내가 속한 사회가 이렇게 잘 길들여진 사람들에 의하여 참여되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무서웠기 때문이다. 소설의 전개가 좀 특이했죠. 초반부터 중반, 후반부까지 마치 의식의 흐름대로 또는 아무런 관련성 없어 보이는 주인공의 행동을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특별히 연관성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주인공과 연인인 듯한 여자가 어디로 구경을 갈까를 고민하다가 육구 앞에서 헤어지게 되고 그 둘의 이야기는 거기서 종결된 듯이 보이죠. 그리고 주인공이 길을 걷다가 이번에는 영화 대부를 보고 싶어져서 보고는 재미없다고 중얼거리고 또 거리를 걷다가 술을 마시고 싶어져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다음날 자신도 모르는 죄목으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이야기가 흐르는 대로 읽히다 보니까 이 작품은 이상의 날개라든가 아니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보씨의 일일을 보면 구보가 아침에 나와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을 마치 일상의 모습을 다큐 화면처럼 담아서 기록하듯이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 이상의 날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주변 환경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박완서 작가의 연인들과 조금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는 두 작가와 비슷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많이 다릅니다. 연인들은 이 소설이 쓰여진 당시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왜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발견한 이유를 상당히 반전 있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처음 육교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길을 막고 있는 공권력에 대항하여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 대신에 용기를 내서 한마디 하다가 경찰에게 꾸중을 듣던 일, 그리고 술을 먹고 깨어나 보니 자신도 모르는 죄목으로 감방에 갇혀있게 된 일,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유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성깔하던 자기의 여자친구가 유치장의 키다리에게 면회하는 일로 대들다가 결국은 큰 소리를 듣고는 바로 꼬리를 내리던 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사회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결국 깨달았죠. 인간에겐 천부적인 자기 주장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사회에 대하여 한마디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 시스템에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와 비교해보면 많은 점이 다르죠. 그 당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몰개성화의 사회입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하는 것이 되려 정을 맞는 일이었고 개성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었죠. 윤복희님의 미니스커트 사건이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이젠 오히려 개성이 없는 것이 바보, 병신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의 부속품이나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의 다른 표현처럼 되었고 그것은 곧 나라는 주체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성은 바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하고 강력한 힘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대가 참 극적으로 변해왔죠. 박완서 작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입을 가지고도 말을 못하니? 라고요. 역시 박완서 작가는 역시나 대작가였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의 연인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손님, 이윤기. 해가 초겨울 추위에 오그라들어 오후는 잿빛이었다. 바위 위에는 우는 갈매기도 있었고 날아가 버리는 갈매기도 있었다. 산등이 뚝 잘라지고 막 바다가 시작되는 언덕에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횡대지어오는 백마무리 같은 파도의 마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닷가에 사는 아이에게 그 바다와 파도는 심상한 풍경에 지나지 못했다. 아이는 손가락에다 연두색 데님 한 짝을 걸고 있었다. 데님은 바람에 날려 자꾸만 아이의 소매 쪽으로 감겨들었다. 그때마다 데님을 메었던 주름이 남은 바지가랑이도 발등에서 팔랑거렸다. 아이는 돌아서서 코를 풀었다. 아이의 눈이 빨갰다. 그러나 울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두어 걸음 물러선 뒤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데님을 바다 쪽으로 던졌다. 힘껏. 그러나 가벼운 데님은 역풍을 뚫고 날아가지 못했다. 데님은 바다로 떨어지기는커녕 맞바람에 날아와 아이 뒤에 있는 팡파짐한 다복솔에 걸리고는 했다. 아이는 데님을 다시 접은 뒤 칼돌을 하나 주워 데님 끝으로 칼돌을 묶었다. 손이 곱은지 아이는 칼돌을 묶은 뒤 금방 일어나지 않고 두 손을 사태다 놓은 채 한참 있다가 일어났다. 이윽고 아이는 데님을 다시 집은 뒤 머리 위로 빙빙 돌렸다. 데님은 물매줄처럼 상모처럼 아이의 머리 위에서 돌았다. 데님 쥔 손에 쾌적한 원심력이 느껴지자 아이의 표정이 환해졌다. 그러나 잠깐만 그랬다. 아이는 상모 돌리듯이 물매줄 돌리듯이 돌리던 데님 끝을 놓았다. 칼돌은 연두색 데님 꼬리를 달고 바다 쪽으로 날아갔다. 아이의 눈은 칼돌을 따라 날아가는 데님을 쫓았다. 바다는 데님 하나 삼키는 흔적을 그 표면에 오래 남기지 않았다. 아이는 돌아서서 마을 쪽으로 통하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아이는 연신 길가를 두리번거렸다. 아이는 오후 내내 그렇게 두리번거렸었다. 겨우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한 16살배기 누나가 데님 한 벌을 만들어 아이에게 준 것은 그날 아침이었다. 누나가 아이에게 데님을 만들어준 데엔 뜻이 있었다. 어머니 제삿날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누나가 보기에 불리고 있다 싶을 정도로 기뻐했다. 누나의 서툰 인두질 솜씨가 거기에 따뜻하게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이는 데님을 살그머니 뺨에 대어보기까지 했다. 아이에게는 처음으로 받아보는 선물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첫 선물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낯색을 바꾸었다. 어머니 제삿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불어 꽁한 얼굴을 해보이고 "나 학교 갔다가 일찍 오마" 이렇게 말하고는 바지자락을 착착 접어 데님을 메고 학교로 갔다. 계집아이들이 "쟤 얼른 장가 들고 싶은 게다" 하면서 놀렸다. 아이는 "엄마 제삿날이라고 누나가 만들어줬다. 신랑 되고 싶어서 맨 게 아니다" 하고 당당하게 계집아이들을 을박아 주었다. 어머니 제삿날이라니까 계집아이들도 더 이상 놀리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데님 덕분에 바지가랑이가 너무 가뿐해서 동무들과 장난을 지나치게 한 것이 탈이었다. 아이가 집안으로 들어서자 누나의 눈길이 아이의 바지가랑이에서 멎더니 떨어질 줄을 몰랐다. "가뿐해서 좋더라. 썩 잘 어울리지?" "잘도 어울리겠다." 누나 말에 아이도 데님을 내려다보았다.
한쪽 데님이 없었다. 데님이 없는 쪽 바지가랑이는 주름이 진 채 발등을 덮고 있었다. 얼라? 장난 심하게 쳤구나. 데님 매면 새신랑처럼 점잖게 굴어야 하는 거다 너. 새신랑. 그딴 소리 듣기 싫다. 아이는 돌담 밖으로 뛰어나와 학교 길을 되짚어 달렸다. 누나가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이를 따라왔다. 바보야, 나머지 한 짝은 풀어놓고 가. 놓고 가기 싫으면 풀어서 속주머니에 넣어. 아이는 학교 길을 되짚어 가다 말고 되돌아와 함께 장난하면서 온 동무들에게 혹시 데님 한 짝을 줍지 않았느냐고 두루 물어보았지만 주운 아이는 고사하고 아이의 데님을 눈여겨본 아이도 없었다. 마을로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제자리에 매여있던 데님이었다. 장길 가던 안악도 그랬으니까. 저런, 이제 누나가 엄마 노릇을 하는구나. 하루에 두 번씩 오가는 길이 세 번째는 그렇게 생소해 보일 수가 없었다. 홀로 나무 사이를 가는 오솔길도, 길 위로 나서는 숲 그림자도, 바람도 아이에게는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숨이 턱 끝에 오르자 아이는 천천히 걸으면서 잎을 벗은 떨기나무 가지를 유심히 살폈다. 오솔길을 이따금씩 가로막는 떨기나무 가지는 데님을 채어 제 목에 걸어놓고 있을 만큼 심술궂어 보였다. 멀리 데님 같은 게 보일 때마다 아이는 그쪽으로 달려가고는 했다. 그러나 번번이 그것은 바람에 날려와 걸린 빗발엔 천조각 아니면 겨울에도 죽지 않은 춘란 잎이기가 일쑤였다. 아이는 정말 데님 비슷한 게 보여서 낫다리 걸린 나뭇가지를 겨냥하고 달려갔지만 이번에는 데님이 아니라 찌그러진 연꼬리였다. 아이는 나뭇가지에서 연꼬리를 벗겨내려 보고는 조금 놀랐다. 공책을 잘라 만든 이제는 바람과 비에 시달려 노랗게 변색한 연꼬리에 쓰인 서툰 글씨. 그것은 바로 아이 자신이 쓴 글씨. 아이가 제 공책을 찢어 만든 연꼬리였다. 아이는 연이 실을 끊어먹고 마을 앞 언덕을 넘던 날을 기억할 수 있었다. 학교 길을 되짚어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서 아이는 그 데님이 이미 찾아본 곳에 있을까봐 연신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멀어지던 연꼬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잃어버린 데님 한 짝을 다시 만나는 상황을 잠깐 상상해 보았다. 아이에게는 너무 벅찼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데님 한 짝에다 칼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 바다에 던진 것으로 치고 데님은 잊어버리기로 한 것이다. 감나무 빈가지에 걸려있던 달이 이죽거리는 입모양을 하고 바다 저쪽으로 가고 있었다. 누나는 집에 없었다. 아이는 누나가 집에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일껏 만들어줬는데 한 짝은 잃어버리고 한 짝은 바다에 던져버렸다면 누난들 좋아할 리 없지. 엄마 제삿날인데. 감나무 밑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아버지가 머리채 사이로 아이를 보며 물었다. 너 누구랑 싸웠냐? 잔뜩 빼물고 있게. 아뇨. 누나는요? 마을로 내려갔다. 곧 올게다. 싸운 게로구나. 아빠는 모르셔요. 아이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누나가 펴둔 상이 있고 상 위에는 쌀이 봉긋봉긋 두 무더기로 나뉘어 있었다. 누나는 잿밥 지을 쌀에서 뉘를 고르다가 나간 모양이었다. 누나는 제삿날마다 꼭 상에다 쌀을 쏟아놓고 뉘를 고르고는 했다. 아이는 아랫목에 들어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방의 네 벽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바닷바람에 발갛게 얼었던 살이 저리해져 왔다. 반침 위로 제쌍 차릴 때 입으려고 곱게 다려놓은 누나의 치마 저고리가 보였다. 아이는 누나 저고리의 옷걸음이 데님으로 보여서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그때 누나의 타박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는 대돌 앞에서 멎었다. 너 방에 있니? 있구나.
누나의 목소리에서 기름이 자르르 흘러내릴 것 같았다. 누나에게 아이를 기쁘게 해줄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누나의 목소리에서는 기름이 흐르고는 했다. 자니? 자는 척하니? 둘 다 아니야. 이리 나와봐. 나 좋은 거 가져왔다. 안 볼래? 다 귀찮아. 나 졸리는 걸. 밤중에 일어나야 하잖아. 제삿날이니까. 나와 보라니까 그러넨. 젠. 누나가 누나답지 않게 억지를 부릴 때면 아이에게는 꼭 좋은 일이 생기고는 했다. 아이는 그걸 알면서도 그때마다 번번이 꾸물거리고는 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다. 누나가 왜 눈이 빨갛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비벼서 그렇다고 대답할 참이었다. 그런데 아, 데님 한 짝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나는 데님을 흔들면서 웃었다. 아이가 그 데님이 어느 쪽 데님인가를 알아내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잃어버렸던 놈일까? 바다에 던져버렸던 놈일까? 개울에서 놀았다면서? 거기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니? 뱀인 줄 알았다. 그치만 나도 바보야. 이 추운데 뱀이 어딨니? 아이는 신발을 꿰어 신고 데님을 빼앗듯이 받아든 다음 집을 나왔다. 그리고는 해 있을 때 다녀왔던 그 바닷가 언덕으로 달렸다. 언덕에서 바다로 던져버렸던 그 데님이 해초처럼 바위 틈으로 밀려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나 언덕 아래에서는 무겁고 빈 파도가 부서지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는 데님 끝에다 칼돌 달았던 것을 잠깐 잊었던 것이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아이에게는 참 이상했다. 데님 한 짝을 잃었을 때보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어진 한 짝을 바다에 버렸을 때보다 처음 잃었던 한 짝을 다시 찾았을 때가 왜 그렇게 허전한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차라리, 아이가 차라리라는 낱말을 쓴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차라리 누나는 찾아다 주지 말지. 누나 때문에 나는 망했다. 아이가 차라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심상치 않다. 어린 것이 한 곳을 오래 바라보고 있는 것도 벌써 심상치 않은 사태다. 아이들은 가을 바닷가라면 꽃게나 조개를 잡으며 놀기에 좋은 곳이었지만 꽃게도 없고 조개도 없는 겨울 바닷가는 너무 추웠다. 그런데도 아이는 한참이나 바닷가의 그 심상한 풍경 앞에 서 있었다. 마을 위에서 서성거리던 그날의 저녁 연기가 산중턱에 걸렸다가 어둠이 되어 다시 마을로 내려오고 있을 무렵이었다. 아이와 누나,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외딴 집에 한 손님이 황혼에 묻어 들어왔다. 업은 아기와 머리에 인 보따리를 합하면 제 몸보다 더 큰 도부장수였다. 도부장수가 나이 어린 처녀에게 빈방이 있다지요? 하고 공된 말로 물을 동안 등에 업힌 아기는 뺨에다 보리 튀김 과자 부스러기를 묻힌 채 방긋 웃었다. 마을 마을을 다니다 그만 해를 앞세우고만 비단장수였다. 어둠에 쫓기는 도부장수들은 자주 그 집을 찾고는 했다. 식구가 단촐해서 늘 빈방이 있는 데다가 집이 외딴 집이어서 주인이 나그네 끓는 걸 싫어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비단인가 봐요. 누나가 이렇게 말하면서 발돋움을 하고 보따리를 건드려 보았다. 보따리가 금방이라도 아기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누나는 보따리를 마루에 내리는 비단 장수를 도왔다. 참 잘 오셨어요. 마침 어머니 제삿날이에요. 손이 모자라서 걱정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지요? 누나가 오래 사귀던 사람이라도 만난 듯이 다정하게 말했다. 도와주고 말고 가까운 친척은 없는갑네. 그렇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라. 나이 어린 처녀가 여간 기특한 게 아니라고. 비단 장수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 보따리에 눌려 굳어진 목을 풀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집안의 사정을 다 구경해버리는 일에 그 비단 장수는 익어 있는 것 같았다. 비단이죠? 응. 그러나 비단 장수는
나이 어린 처녀가 비단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기가 보채기 시작했다. 비단 장수는 어분 아기를 돌려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크고 시커먼 젖을 꺼내어 아기에게 물렸다. 여우 16인데 어머니 제사 차린다 카제? 완머에 집안 해놓은 것 좀 봐라. 새알에 멜빵하겠다. 당당하고 투박한 사투리와 스스럼 없는 몸짓이 어둑어둑한 밤안개 속에서도 비단 장수의 나이를 어림하여 헤아릴 수 있게 했다. 누나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부엌에서 초롱을 들고 나왔다. 사방에 창호지를 바른 초롱의 불빛은 어둠이 짙지 않아서 그런지 겨우 아이의 발치 밖에는 비추지 못했다. 누나와 비단 장수는 나무 더미에서 땔나무를 한아름씩 안고 와 비어있던 방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다. 처마 밑이 밝아지면서 누나와 비단 장수가 환한 얼굴을 마주하고 웃는 모습이 드러났다. 아이는 거기에는 끼지 않고 뾰족한 나무꼬챙이로 호롱의 심지를 도두고 있었다. 누나가 다가와 아이를 감나무 아래로 데려갔다. 누나의 목소리가 아주 밝았다. 아궁이 불빛은 감나무 아래까지는 닿지 않았다. 예, 비단 장수래. 대님 감쯤은 문제없이 얻을 수 있을 거다. 대님 같은 거 이제 싫다. 이번에는 한꺼번에 두 벌 만들어주마. 비단 장수에게는 그런 조각청 많아, 너. 누나가 다시 아궁이 쪽으로 다가가 비단 장수에게 수작을 걸었다. 비단뿐이에요? 아니다. 양단, 공단, 비로도, 유똥도 있다. 와, 처자도 한감 한락하나? 아니요, 하도 무겁길래요. 무겁지. 나락철에는 나락도 받고 보리철에는 보리도 받으니까 이놈의 장사는 어떻게 된 셈인지 팔면 팔수록 보따리가 무거워진다. 짱배기가 벗겨지도록 해봐야 입에 풀칠. 짱배기가 성하면 빚이 늘고 객식구가 들 때마다 방 소재도 하고 군불도 떼어주던 아버지가 그날은 웬일인지 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제삿날이어서 그런지 아버지의 마른 기침이 유난히 잦았다. 아버지, 뭐냐? 누나가 물 묻은 손으로 문고리를 달그락거리며 불렀을 때야 아버지의 어두운 목소리가 비로소 방 안에서 새어나왔다. 왜 불을 안 켜시고? 나 누워있다. 비단 장수래요. 아기가 어려요. 그래서 옆방에다 불을 떼고 있어요. 뭐냐? 잘했구나. 아버지는 그래도 문을 열지 않았다. 어디 편찮으셔요? 아니다. 욕심을 내어 머리를 감았더니 한기가 좀 들 뿐이다. 아버지도 물 데워달라시지요. 대단찮다. 빨랫줄은 걷었지? 네. 너희 둘은 한숨씩 자둬야 할 거다. 걱정 마셔요. 누나가 빨랫줄을 걷은 것은 해지기 전이었다. 어머니 혼백이 고개 숙이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도록 누나는 해지기 전에 이미 빨랫줄을 걷은 것이다. 누나가 보기에 어머니 혼백은 제삿날마다 살짝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 같았다. 아빠가 오늘은 이상하시다. 아이가 속삭였다. 쉬. 누나는 어머니 제삿날에 갑자기 잦아진 아버지의 마른 기침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 세워 입술에다 대고 쉬 했던 것이다. 어두운 방 안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 몫의 옛 시절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거부할 길 없는 바다의 거친 손길에 바닷가 아이였던 자신이 튼튼한 청년으로 자라나던 옛 시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시절 청년은 바다가 길러준 그 강인한 몸으로 농부들이 땅을 그렇게 하듯이 공포와 신비로 가득한 파도의 이랑을 갈고 그 품 안에서 그만큼의 땀을 흘리며 살진 양식을 수확했다. 청년에게 세계는 가슴 설레리만치 아름다운 삼터였다. 고기잡이 배를 따라 나갔다가 며칠 만에 한 번씩 마을로 돌아오면 청년은 처녀의 집에서 환대를 받았다.
처녀의 아버지는 청년이 막 소주 되병과 몇 마리의 먼 바다 생선을 들고 찾아오는 걸 좋아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처녀까지도 청년이 들고 오는 막소주와 먼 바다 생선은 처녀의 집을 찾으려는 청년의 구실에 지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바다에 길든 청년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겨드랑이 간지러울 만큼 참으로 관능적인 것이었다. 청년은 이 간지러움을 현실로 누리는 희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처녀의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던 청년이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써보던 날, 처녀의 어머니는 청년의 생년과 생월과 생일과 생시를 물었다. 처녀 아버지가 돌아가는 청년을 멀리 배웅하면서 청년의 가슴에 든 것, 머리에 든 것, 소나귀에 든 것을 엿보려고 한 것도 그날이었고, 청년이 한 해만 더 벌면 선주에게 빌붙지 않아도 조그만 배나마 한 척 장만할 수 있다고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말한 것도 그날이었다. 처녀의 집을 나올 때 초롱에 불을 다려 아무 말 없이 아버지에게 건네준 것은 바로 처녀였다. 청년에게 처녀 아버지의 말이 다 들리지 않았던 것은 다소 곳이 돌아서던 처녀의 뒷모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년과 처녀는 서로 알게 된 지 오래였다. 하지만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게 된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청년과 처녀는 각각 늠름한 어부와 풍만한 처녀가 되고 나서부터 어릴 적에 버릇이 된 말투는 새로 싹튼 기이한 흥분을 실어나르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기까지 청년과 처녀는 말놀이를 말싸움으로 끝내고 돌아서면서도 그 까닭을 몰랐던 것이다. 청년이 언젠가 개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처녀의 집으로 간 일이 있었다. 이것 봐라, 크지? 응, 크다. 그런데 알뱃다? 가슴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던 처녀는 낯빛을 붉혔다. 크기는 크다. 어떻게 잡았는데? 총 놔서 잡았지? 이제는 놀리기까지 하네? 처녀의 부모와 청년 사이에 심상치 않은 침묵이 흐르기 시작한 뒤부터는 청년이 그 집에 나타나도 처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청년은 마음을 바쁘게 먹지 않았다. 그 방문이 오래지 않아 열렸다가는 다시 닫히고 오래 그리워하던 처녀의 가슴과 현실이 자기 몫으로 돌아올 날이 오고 만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녀는 청년에게 받아와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이었으며 미래의 행복에 대한 약속이었다. 먼 백길을 떠나야 하는 날이 가까워지자 청년은 처녀의 부모에게 말 매듭을 지어주십사고 오래 미루어오던 청을 넣었다. 처녀 부모의 침묵은 그날따라 길기도 했다. 말이 다 된 것으로 알고 다녀오게. 이렇게 말뚝박듯이 말한 것은 아버지였고 걔 생각도 들어봐야지요 한 것은 어머니였다. 눈치를 하루 이틀 봤나? 척하면 삼척이고 탁하면 목탁이지. 저것이 엉큼한 것이요, 자네를 닮아서. 젊은 사람 앞에 놓고 무신짓고 엉큼하든 달콤하든. 허허, 물어보나 마나요. 염소 물똥 싸는 거 봤는가? 이 양반의 시방. 두 늙은이는 잠깐 거드름을 생략하고 쑥스러운 것을 감추려고 토닥거렸다. 장인 자리가 어린아이처럼 웃자 장모 자리는 늙은 서방의 허벅지를 꼬집기도 했다. 그날 밤 장모 자리는 10살쯤 나이를 더 먹은 신용을 했고 장인 자리는 떡갈나무 껍질 같던 얼굴을 펴고 청년의 술잔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술잔 밑에 딸려 보내던 왼손을 거두어 들였다. 장인 자리가 청년을 배웅하기 위해 뜨락으로 나서자 처녀가 초롱에 불을 다려내었다. 아버지가 듣기 싫지 않은 어조로 딸을 나무랐다. 달도 안 보이느냐, 이거사. 청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로 내려가 둥근 달 아래 가슴을 열어놓고 있는 듯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바다가 아는 것, 이를테면
부모나 형제에 대한 애정 같은 것에는 길들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도 사랑의 약속만은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진하고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우애의 약속이었다. 마침내 그것을 껴안았다고 생각한 청년 가슴에 넘치는 힘과 보장받은 듯한 행복을 바다에 감사했다. 두 달 동안이나 바다에 있다가 돌아오는 회항의 밤바다에는 안개가 짙었다. 배가 닿자 어부들은 어부들답게 가족과의 재회를 무뚝뚝하게 나누었다. 어부들은 그들이 바다에 나가 있을 동안 가족들이 했던 기도를 그런 식으로 애써 나 모르쇠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선주와 그 아들이 나와 어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았다. 청년에게 선주 아들의 악력은 기이하게도 심술궂게 여겨졌다. 청년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 처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밤안개 속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처녀와 처녀 가족과의 재회를 오붓하게 누리고 싶었다. 그러나 처녀의 방에는 불이 없었다. 장인 자리는 사랑방에서 청년을 맞고 손 대신 계절이 바뀔 동안에 빛깔이 바래버린 약속된 행복의 시체를 내밀었다. 반갑기는 한해만. 장인 자리의 입냄새 묻은 담배 연기가 청년의 가슴에 그으름 자국을 남기는 것 같았다. 오는 길에 아무도 안 만났는가? 아무 말도 못 들었는가? 청년은 숨을 멈추었다. 그때까지 겪은 어떤 파도보다도 더 거센 파도의 전조를 읽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닷사람이 된 청년은 그런 것에도 길들어 있었다. 나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네만 여자들 약속은 무겁지 못한 법이네. 청년은 가만히 문을 열고 처녀의 방문을 내다보았다. 처녀의 방에는 불이 없었다. 파도에 지친 무기력한 50대는 선주의 아들에게 딸을 팔고 바다에서 희생되는 어부의 명단에서 제 이름을 지운 것이다. 조그만 항구의 황태자와 공모자들은 이렇게 해서 청년의 진실에다 모래를 끼얹은 것이다. 어둠이 지키는 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청년은 바다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그리고는 저항하는 것을 포기했다. 청년이 조그만 전마선 한 척을 밤바다에 띄운 것은 며칠 뒤의 일이다. 소박한 사랑의 약속을 빼앗긴 이 절망한 청년의 발밑에서 바다가 전마선을 저어주었다. 물풀의 씨앗처럼 청년은 이렇게 그 마을을 떠났다. 슬픔을 잊으려고 청년은 만나는 섬과 별의 이름을 외웠다. 물풀의 씨앗이 다른 물가에서 뿌리를 내리듯이 청년도 다른 해변에서 생활을 꾸몄다. 그리고는 가슴에 둥짙은 정막을 신경통과 함께 다독거리며 나이를 먹었다. 아내를 얻고 생활을 마련했으나 그의 사랑은 본능의 나무에서는 꽃을 피워주지 않았다. 아내가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아주고 죽었으나 그는 아내 몫으로 바다에 돌을 던진 적은 없었다. 아내의 제삿날은 아무 일 없이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 어허, 그 처녀가, 선주 아들의 첩이 되었던 그 처녀가 뜨내기 비단장수로 늙은 채 어둠에 쫓겨 이제는 죽늙은이가 된 옛날의 그 청년 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랑을 받지 못한 어머니의 혼백을 위해 딸이 초저녁에 빨랫줄을 걷은 그 마당으로 아버지의 첫사랑이 고개도 숙이지 않고 들어선 것이다. 비단장수가 아이와 누나에게 뱉어내는 무신경한 사투리는 큼지막한 돌멩이가 되어 아버지의 추억 속으로 날아들고 있었다. 아버지, 매 다 지었어요. 곧 닭이 울 텐데요. 누나는 문고리를 달그락거리며 갈아입은 옷의 옷고름을 만지작거렸다. 오냐? 닭 울리면 큰일이지. 아버지가 일어나면서 중얼거렸다. 그날 그 집에 한 손님이 두 얼굴을 하고 혹은
두 손님이 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게 틀어진 인연이었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만날 운명이었던 걸까요? 늘 자신감에 차 있고 앞으로 다가올 사랑의 행복에 취해 있던 청년이 처녀와의 어그러진 인연을 뒤로하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여전히 청년은 다른 사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잊고 싶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사랑. 그래서였을까요? 기억에 의지해 가느다랗게 이어지던 인연의 실이 아내의 제삿날에 손님으로 그때의 처녀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 인연, 이번엔 확실히 끊어버리라고 죽은 아내가 보낸 것 같기도 한데요. 죽은 아내의 섭섭한 마음이 느껴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윤기 작가의 손님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수련 오영수. 지난해 한여름 어느 일요일이었다. 그날도 교문리 장자늪 낚시터가 흰조로 와서 비는 위켠 동쪽으로 반마장쯤 바로 동네 앞 뱃못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이 뱃못에는 한때 큰 붕어가 많았으나 천력군들이 마구 휘저어서 물이나 난 뒤가 아니면 잘 가지를 않는다. 이날 뱃못에는 젊은 여인이 딱 한 사람 앉았을 뿐이었다. 여인은 주홍빛 반소매 블라우스에다 곤색 즈봉을 입고 차양이 넓은 밀짚 모자를 끈으로 턱에 걸었다. 해수욕장 같은 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런 차림이 푸른 들판 호젓한 못가에서는 눈이 부시도록 신선하고 이채로워 보였다. 물속에 비친 그림자는 더욱 아름다웠다. 그보다는 낚시를 담근 조촐한 자세. 구태여 젊은 남성이 아니라도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소의 호기심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삐는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갔다. 보아하니 여인의 낚시 도구가 심심풀이로 해보는 임시변통이 아니고 연조가 얕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손질이 간 고급품들이었다. 그뿐 아니라 낚싯대를 뻗고 찌를 세운 위치며 자세가 이미 틀이 잡혔다. 삐는 조용히 나옵니까? 여인은 비로소 얼굴을 돌리면서 어쩌다 한 마리씩 하는 여인의 수수하게 둥근 얼굴에 선글라스가 퍽 어울려 보인다. 삐는 옆에 도사리면서 실례 하고 그물주머니를 조금 들어본다. 다섯치가 한 마리, 네치, 세치가 너댓 마리. 일찍 나오셨소? 아니요. 여기는 자주 나오시나요? 봄부터 나오긴 했는데 큰 못이 붐비면 여기로 오곤 해요. 아, 그래요? 전 올 들어 여기는 처음인데 어때요? 가끔 일곱치도 나와요. 네, 아무튼 낚시 솜씨가 여간이 아니신데. 그러자 여인은 못해요 하고 수줍게 웃는다. 비는 자, 그럼 전 저편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서자 여인은 몸을 앞으로 굽히고 길을 내주었다. 비는 건너편 여인과 엇비슷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도구를 펼쳤다. 얼마 안 되어 세치, 네치 정도의 붕어가 떡미끼에 달린다. 비는 낚시에 열중은 하면서도 맞은편에 앉은 여인의 거동에 무관심할 수는 없었다.
오후 2시 가까이 해서 여인이 낚싯대를 들고 B쪽으로 돌아온다. 자리를 옮기려나 했다. 그러나 조용히 다가온 여인은 등을 돌리면서 미안하지만 낚시를 빼달라고 한다. 흔히 있는 일이다. 낚시는 여인의 바로 뒤 허리짬에 꽂혔다. B는 미끼를 만지던 지저분한 손부터 말끔히 씻고 조심조심 낚싯바늘을 끌어주었다. 여인은 가볍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B의 고기를 들여다보면서 미끼가 뭐냐고 묻는다. 떡미끼라면서 조금 떼주니까 여인은 나도 떡미끼를 쓰는데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5시가 지나자부터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고기가 달리기는 하나 바람이 나서 비는 그만 낚시를 걷었다. 도구를 챙겨 메고 돌아가자 여인도 부지런히 낚시를 걷고 있다. 비는 걸음을 먹고 여기는 바람이 안 타는데? 그러자 여인은 수건을 물에 짜면서 해보세요. 아니, 가겠어요. 교문리로 나가세요? 네, 대근. 여인은 손가락으로 안 동네를 가리키면서 가까워요. 한다. 조금 더 하실걸. 뭐, 내일 또 나오죠. 그럼 가실까요? 여인은 제 아버지가 일본서 식당을 하면서 펑 낚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다녔다고 한다. 언덕배기 갈림길에서 여인은 걸음을 멎고 여기는 자주 나오시나요? 네, 가끔 가다. 인젠 언제 또 오세요? 글쎄요. 형편만 되면 토요일쯤 와서 하룻밤 묵을까 하는데. 그럼 제가 자리 잡아두죠. 꼭 나오세요. 그럼 안녕히. 여인은 옆길로 해서 밤나무 숲 사이로. 비는 수수께끼 같은 그러나 먼지 흐뭇한 마음으로 교문리 버스 정거장으로 걸었다. 한 주일 동안 이 여인의 인상은 비의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낚시터에서 우연히 만난 여인의 인상은 호기심과 함께 마치 흡습지처럼 비의 마음을 빨아들였다. 지루하게 기다리는 한 주일이었다. 돌아온 토요일 오후 2시쯤 해서 비는 넉넉한 미끼랑 밑밥을 사가지고 허둥지둥 장자 늪으로 나왔다. 동네 앞 느티나무 할머니네 집에 둘러 저녁밥과 자일빵을 부탁해놓고 낚시터로 나왔다. 그 여인은 정말 약속대로 나왔을까? 장소에 대한 딴 약속은 없었으니까 위선 뱃못으로 가보기로 하고 논두길로 들어서자 이때 여인이 먼저 알아보고 모자를 흔들었다. 이때 반가움이란 상대가 젊은 여인이 아니더라도 낚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껴보는 반가움이다. 여인은 무척 반가워하는 눈치였다. 전날의 약속대로 자리를 잡아 수초를 말끔히 쳐내고 밑밥까지 주워 놓았다. B는 잡아둔 자리에 일단 도구를 내려놓고 이거 참 미안한데. 그리고는 여인의 그물주머니를 들어본다. 아침 10시쯤에 나왔다는데 20수가량, 그 중에는 6치, 5치도 두어 마리 있다. 뭐에 나옵니까? 큰 건 지렁이에 나와요. 비는 여인의 몫으로 사온 미끼랑 밑밥을 꺼내주고 낚시를 펴면서 근데 수초를 어떻게 쳤나요? 풀 베는 애를 좀 시켰어요. 이거 정말 미안한데. 10분, 20분. 그러나 고기가 통 나올 기미가 없다. 여인은 비에게로 연신 고개를 돌려보곤 한다. 모처럼 마련해준 자리에서 고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여인은 무척 안타까운 모양이었다. 그러나 비는 태연히 미끼를 갈아달고 거푸 담배를 붙여 문다. 여인은 기어이 안 와요? 오겠죠? 설마. 여인은 미끼를 달아 낚시를 던지려다 그만두고 B에게로 다가와서 저 자리에서 해봐요. 그러나 B는 천만에 난 이 자리가 좋아요. 고기가 나와야죠. 새로 친 자리인데
글이 빨리 나와요. 비도 실상은 비 자신보다도 안타까워하는 여인을 위해 고기가 달려주었으면 했다. 그새 여인은 두 치에 세 치 정도로 두세 마리 올렸다. 고기를 달 때나 달린 고기를 처리하는 솜씨가 기특할 만큼 얌전하다. 깨끗한 낚시다. 근 한 시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비어인 낚시에도 모션이 온다. 수면에 한 치 정도 세운 찌가 반쯤 내린다. 비는 가볍게 손잡이를 주면서 확실한 찬스를 노린다. 특히 첫 번에 오는 고기를 미끼를 떼일 망정 서툴게 걸진 말아야 한다. 서툴게 걸어서 놓치면 딴 고기까지 놀래 달아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내렸던 찌가 두 번쯤 깜빡거리고 얌전하게 솟구친다. 한 치, 한 치 반, 가볍게 챈다. 맞췄다. 대를 통해 오는 감량을 보아 그리 크지는 않다. 조심히 다루어 올린다. 내치다. 서슬에 여인이 옆에와 도사리면서 이제부터 오나 보지요? 글쎄요, 몇 시죠? 5시 5분 전이에요. 앞으로 2시간. 또 찌가 움직인다. 확실한 모션이다. 챈다. 역시 4치 정도다. 해가 뉘엿이 넘어가고부터는 수면이 거울같이 고요하다. 제법 입질이 잦다. 연화무 수나 올렸을까? 논매기 일꾼들이 거의 돌아가자 비가 먼저 더 하실래요? 아니요, 걷겠어요. 비는 도구를 챙기고 그물 주머니를 담가둔 그대로 위를 묶어 풀에 덮어둔다. 여인이 건너다 보고 왜요? 안 들어가시게? 내일 아침 일찍 나올 텐데 밤새 이렇게 살려두죠. 보아하니 여인도 담가둘 참이다. 댁은 고된데 들여가시지. 그물이 상하니까요. 괜찮아요. 비와 여인이 밑밥까지 주워놓고 자리를 떴을 때는 마을의 전역관계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여인은 물에 짠 수건으로 목이랑 얼굴을 문지르면서 비로소 선글라스를 벗었다. 선글라스를 벗고 보는 여인은 훨씬 더 부드러운 얼굴이고 뭔지 까다롭지 않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이다. 몇 마리나 올렸죠? 세보지는 않았지만 30마리나 될까요? 암튼 낚시 솜씨가 보통이 아니셔. 전 오전부터 했잖아요. 고기도 사람을 알아보나 보지요? 사람을 어떻게... 아니, 미인을 말이에요. 미인을... 누가요? 누가 아니라 그놈 고기들이 죽자고 미인에게만 모여드니 말이오. 여인은 한 걸음을 멎고 꽤 큰 소리로 웃는다. 아니, 정말이지 내가 고기라도 이왕이면 미인의 낚시에 걸리고 싶죠. 누가 미인에게 자꾸 미인 미인 하세요? 젊은 여성은 다 미인으로 통하죠. 느티나무 할머니네 집 앞에서 걸음을 먹고 난 여기서 묵겠어요. 그럼 내일 또. 그러나 여인은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비의 뒤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선다. 할머니가 느티나무 밑에 밀집 방석을 펴다가 한 분인 줄 알고 저녁을 한상만 했는데 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비를 바라본다. 아니, 저분은 이 안동네 분입니다. 걱정 맙쇼.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샘물을 갓 기러 왔는데 세수나 하시지 한다. 비는 허리에 찬 수건을 빼면서 여인을 보고 좀 씻을래요? 그러나 여인은 방이랑 부엌이랑을 연신 두리번거리기만 하면서 아니, 난 집에 가서. 어느새 밀집 방석 위에는 밥상이 내놓였다. 여인은 신기한 듯이 밥상을 한동안 내려다보다가 느티나무를 올려다보면서 벌레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중얼거린다. 어디서 모깃불을 놨는지 풀타는 냄새가 풍겨온다. 비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다가 여인을 보고 어떻게 밥 같이 할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난 가겠어요. 그럼 내일 또...
비는 여인을 따라 길목까지 나가서 이 동네에 넘어지요, 댁은? 네, 고대예요. 자, 그럼. 근데 선생님 바람 쐬러 안 오시겠어요? 어딜요? 이 언덕길 위로요. 비는 약간 망설이면서 바람 쐬는 것도 좋지만 하고 차림과 장화를 가리키고 웃으니까 어때요? 밤인데 참 시원해요. 나오세요. 그럼 나가죠. 여인이 어스름 속으로 빨려가듯 사라진 언덕길에는 밭꽃이 별나게 희었다. 비는 벗고 신고 하기가 귀찮아서 고무장화를 신은 채 옆으로 앉아 저녁을 먹는다. 할머니가 화로에 소시계로 연기를 피다가 시골 차니 그렇소 한다. 비는 뭐 별 수 있어 이럼 됐지. 하긴 했으나 실상은 차니 맞잖아 시장은 하면서 밥도 별로 당기지 않았다. 상을 물려내고 담배를 붙여 벌렁 자빠져서 두 다리를 쭉 뻗어본다. 적당한 피로가 되려 어떤 쾌감을 준다. 느티나무에서 이름 모를 밤벌레가 지지 울다간 멎고 또 울곤 한다. 가볼까? 성냥을 그어 시계를 본다. 아직 한 시간도 채 못 됐다. 좀 더 있다가 가기로 하고 눈을 감는다. 졸린다. 자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도 눈시울이 무겁고 머릿속이 아리송해온다. 귓가에서 모기소리가 엥 한다. 때려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손이 올라가지 않는다. 손님, 방에 드시지. 모기가 뜯지 않소. 하는 소리에 삐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상반신을 일으킨다. 할머니가 낡은 부채를 들고 곁에 서 있다. 삐는 저 바람을 좀 쐬고 오겠소. 그리고는 골목으로 나와 언덕길로 올라갔다. 밋밋한 등마루 황토길목에는 여인이 연하문 살나베는 사내 아이의 손목을 잡고 서 있다. 여인은 밤이라 색깔은 잘 모르겠으나 희게 보이는 원피스에 샌들을 끌고 부채를 들었다. 키가 더 커 보인다. 일찍 나오셨소? 아니요, 조금 전. 여기는 정말 시원한데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바람이 별로 없군요. 비가 잔디 위로 궁둥이를 내리자 여인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아이에게 신문지를 두어 장 내오라고 한다. 댁이 어디냐니까 숲속으로 빤하게 보이는 불을 가리키면서 저 집이라고 한다. 여기가 바로 본댁인가요? 아니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어째서요? 전 2, 3년 전부터 여길 다니는데. 그래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이런 시골에서 낚시를 하는 젊은 여성이 있을 턱도 없겠고. 아이가 신문지를 가지고 왔다. 여인은 한 장을 비에게로 건넨다. 비는 낚시복이라 아무렇게나 뒹굴어도 괜찮으니 아이를 주라고 한다. 그러나 비는 굳이 내미는 신문지를 받아 깔면서 실례지만 뭐라고 불러요? 아직 인사도 전 비라고 합니다만. 여인은 웃으면서 정말 실례했어요. 정옥입니다. 성이 정신가요? 아니에요. 전 성이 괴상해서 되도록이면 통성은 안 하기로 하고 있어요. 자기 성인데 괴상이고 뭐고가 있나요? 마예요. 말 맞자 마. 희성이군요. 성이 100가지나 된다던데 어떻게 하필이면 말성이 됐는지. 왜 마가 어때서요? 여자 말띠는 팔자가 사납다잖아요. 띠보다도 바로 성이 말이 돼서 시집도 제대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웃는다. 그러니까 아직 미스시군요. 아직이 아니고 아마 평생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녀라도 되시나요? 아니요. 그럼... 정옥이는 일본 K시에서 났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K시에서 한국식 식당을 경영하면서
딱딸 하나뿐인 정옥이와 별 굴탁 없이 살았다. 그의 아버지가 무엇보다도 낚시를 좋아했다. 그런 그의 아버지는 정옥이를 어릴 적부터 낚시터로 데리고 다녔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어린 딸을 물가에 데리고 다니는 그의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늘 말싸움을 했다. 그러나 정옥이는 어머니보다 이런 아버지가 더 좋았다. 어릴 때 그의 아버지의 넓고 든든한 등에 업혀 개울이나 진탕을 건널 때가 가장 즐거웠고, 그럴 때 그의 아버지가 정옥이 여기 빠뜨릴까? 하면 정옥이는 그의 아버지의 굵직한 목을 가마안고 궁둥이를 들까불었다. 그러니까 정옥이가 아직 낚싯대를 채 가누지도 못할 때부터 그의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서 낚시를 담갔다. 여학교 1학년 때 시골로 소개를 갔다가 일본의 패전과 함께 거의 알몸으로 환국을 했다. 고향인 대구서 두 해 동안 별 하는 일도 없이 친척들에게 신세만 지다가 그의 아버지는 결국 식당 경영이라도 해볼 양으로 서울로 올라갔다. 그의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간 지 한 달이 채 못 돼서 벌어진 6.25와 함께 그의 아버지도 소식이 없었다. 모녀는 매일같이 역에 나가 피란 열차를 기다리고 찾았으나 그의 아버지는 종래 오지 않았다. 수복과 함께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아 서울로 올라갔다가 일사후퇴와 함께 어머니만 돌아왔다. 환도를 기다려 모녀는 아버지를 찾아 서울로 올라왔다. 막연할 뿐이었다. 하다못해 그의 어머니는 역전 뒷골목에서 일본식 국수 장사를 시작했다. 한창 모여드는 판이라 장사가 그대로 되었다. 계집아이 하나를 데리고 정옥이가 가게를 맡고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국수를 말았다. 값도 싸고 맛도 좋다고 해서 단골도 늘어갔다. 그럭저럭 너댓딸 하는 동안에 미션도 좀 잡혔다. 그럴수록 아버지 소식은 더 궁금했다. 거리를 다닐 때면 사람들 틈에서 아버지를 찾아 살피노라고 눈꼬리가 따가웠다. 늦게 자리에 든 어머니도 말똥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이러던 어느 날 김씨가 찾아왔다. 김씨는 일본서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숙수다. 무척 반가웠다. 김씨의 말은 정옥인의 소식을 알려고 부산서 대구로 세 차례나 오르내렸다는 것이다. 김씨는 마치 자기 집에나 온 것처럼 좋아 날뛰면서 어머니를 돕고 가게를 손질도 하고 했다. 사흘을 묵는 동안 김씨와 어머니는 여러 번 의논을 한 끝에 좀 더 반반한 가게를 얻어 국수뿐 아니라 화식까지 하기로 작정을 했다. 어머니도 무척 생각한 나머지였다. 어머니로서는 첫째, 정옥이 공부 문제도 있고 또 변변치 못한 장사라지만 산에 손 없이 꾸려가기가 무척 힘도 들었다. 더구나 식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숙수는 두어야 했고, 그렇고 보면 전부터 부리던 사람이고 또 김씨 자신의 처지도 퍽 딱한 형편이었다. 다시 가게를 옮겼다. 좀 더 넓고 큰 길 쪽으로 내민 허술한 2층이었다. 그때만 해도 가게를 얻는 것쯤 그저 줍기나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목수와 함께 부지런히 가게를 꾸몄다. 일주일 뒤에는 간단한 외식 식당을 차리고 손을 맞았다. 나날이 환도해 오는 사람들로 해서 역전에는 언제나 사람과 짐 사태였다. 식당도 바빴다. 이때부터 정옥이는 다시 학교를 나가기도 했다. 정옥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쯤 앞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정옥이 앞에 조심히 앉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 씨가 어떻게 졸라 되는지, 인젠 더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없노라고. 이 씨란 두 해 전부터 정옥이에게 눈독을 들이면서 사흘들이 드나드는 관내 세무서 직원이다. 나이는 32이고 6.25 때 그의 아내를 잃은 독신이라고 한다. 이 씨는 나이에 비해 월등 성숙한 정옥이를 두고 작년부터 약혼을 졸라왔다. 약혼을 해주면
정옥이가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 일체를 자기가 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더구나 재학 중인데 뭘 그렇게 성급히 서둘 게 있느냐 두고 보자는 이런 투로 어물어물했다. 이 두고 보자는 애매한 투도 한두 번 말이지 1년이 지나고 정옥이가 졸업이 다 된 지금에 와서도 그대로 어물댈 수만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의 어머니는 이 씨가 거의 강요하다시피 졸라대고 시골에 처자식 눈깔이 멀뚱멀뚱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으면서 딱 잘라버리지 못하는 데에는 그럴 까닭이 없지도 않았다. 세금. 그 몸서리 나는 세금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서씨란 자가 나와서 엄청나게 과세를 해놓는다. 이것은 어쩌면 서로 짜고 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이 씨가 나와서 불평을 못할 정도로 재조정을 해준다. 그럴 때면 서 씨를 빙자하고 얼마의 돈을 받아가는 것은 물론이었고 이런 다음이면 의례히 이 씨와 서 씨는 가장 상급 손님 위치에서 입맛대로 실컷 두드려 먹었다. 이런 때 이 씨는 전송을 나온 정옥이 어머니 귀에다 숨김을 불어넣으면서 누구누구는 여기보다 매상이 훨씬 떨어지는데도 얼마란 걸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면 정옥이 어머니는 네, 왜 모르겠어요. 모든 게 2주 사이 각별한 호인 줄. 그러니까 정옥이 학비 쪼라고 생각하란 말씀이야. 알겠소? 그리고는 어깨를 두드려온 그의 어머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얘야, 어떡하면 좋으냐? 정옥이로서는 대꾸조차 하기 싫었다. 그럼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장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참아. 그리고는 말끝을 흐리자. 그럼 나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발끈 내쏘고는 책상 위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먹였다. 마지못해 하면서도 그러나 아무런 수식도 없이 도란도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정옥이는 오늘 밤에는 별나게 반딧불이 나네요 하고 가볍게 부채를 젓는다. 시골 여름밤답군요. 근데 저 반디의 생리도 참 재미있죠. 낮에는 쇠똥밭에서 지글지글 열을 앓다가 밤만 되면 저렇게 불을 달고 제 짝을 찾는다지요. 그렇다더군요. 안타까워라. 그래서요. 얘기 마저 하세요. 늦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셔야 할 텐데 주무셔야죠.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뭐 시시한 얘기. 재미있다면 실례지만 이렇게 반딧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참 즐겁군요. 고맙습니다. 근데 어째서 생소하다시피 한 선생님에게 아직 누구에게도 못한 제 신상 얘기를 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겠죠. 그보다 이런 시골에 나와 있으니까 제일 답답한 게 말동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말동무가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 치고 얘기나 더 하세요. 아니, 정말 늦었어요. 기회 있으면 또 하죠. 그럴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시겠어요? 전 선생님만 좋으시다면. 그러죠. 근데 여기는 쭉 계시나요? 당분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비가 일어서자 정옥이는 웃으면서 이보세요. 얘가 이렇게 보아하니 아이놈이 반딧불을 따서 양쪽 눈에다 하나씩 붙이고 정옥이에게 기댄 채 잠이 들었다. 비도 웃으면서 역시 시골 아이답군요. 내일 아침은 몇 시에 나가시죠? 글쎄요. 찌만 보일 정도면 나가겠어요. 전 좀 늦게 8시쯤. 자리를 잡아두죠. 꼭 나오시죠? 그럼요. 자, 그럼 안녕히. 할머니네 마당에는 아직도 모깃불 속에 나무 토막이 타고 있었다. 비는 어떤 행복감 같은 즐거움에 흐뭇이 젖어 자리에 누웠다. 성냥을 그어 시계를 보니 4시쯤 조금 지났다.
담배를 붙여물고 문턱에 걸터앉아 장화를 신는다. 옆방에서 할머니가 손님 벌써 나가시오? 슬슬 나가죠. 조반은 어떡해요? 점심 겸 천천히 내오슈. 동이 트기 시작한다. 논두길 풀섭에는 이슬이 차분히 내렸다. 이른 새벽, 이슬을 떨면서 낚시터를 찾아가는 상쾌함과 즐거움이란 비길 데가 없다. 낚시터에 들어서자 물 냄새만도 아닌 수초 냄새만도 아닌 그 독특한 냄새가 훅 풍겨온다.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도구를 편다. 동력이 제법 헌해온다. 받침대를 꽂고 주름살 하나 없는 수면에 첫 낚시를 던진다. 수심은 어제 그대로나 아직도 찌가 선명찮다. 의자를 펴 자세를 정하고 담가놓은 그물 주머니를 반쯤 들어 올려놓는다. 바로 이때다. 갑자기 낚싯대 끝이 와작와작한다. 반사적으로 낚싯대를 잡아든다. 줄이 핑핑하고 두간 반 대가 활처럼 휜다. 옆으로 수초가 위험해서 되도록 안전한 곳으로 낚싯대를 젖힌다. 붕어가 틀림없고 적어도 7치 이상이다. 가는 바늘과 목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고기의 인력에다 부담만 주면서 조심히 다룬다. 고기는 서너 번 발악을 하다가 진득하니 끌려나온다. 끌려나오면서 한두 번 수면을 차고 구비를 쳤으나 이미 맥은 빠졌다. 발 밑에 끌어당겨 아가미에서 밑으로 손바닥을 받쳐 재빨리 우벼 올린다. 넉넉히 8치는 된다. 살도 쪘고 모양도 빛깔도 상품이다. 이런 거물급이 또 온다면 아무래도 바늘을 갈아야겠다고 하면서 미끼를 갈아 두 번째 낚시를 던진다. 그새 날은 활짝 밝았다. 날이 밝아지자 안개가 퍼지기 시작한다. 수면에서 안개가 피어오른다. 안개 속에서 들 사람들의 들기 먹은 말소리가 꿈같이 들려온다. 찌에 모션이 온다. 신중히 챈다. 4치 정도다. 재빨리 따놓고 다시 낚시를 던졌으나 이때에는 벌써 찌가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짙어졌다. 담배를 붙여물고 떡 미끼를 빚는다. 고기가 미끼를 따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날은 쬐기 마련이고 논고에는 흔히 올챙이가 죽어 뜨는 것을 본다. 이윽고 해가 뜬다. 안개 속으로 보이는 아침에는 부드럽고 별나게 붉다. 해가 뜨자 안개는 산꼭대기서부터 걷히기 시작한다. 정옥이네 동네는 아직도 안개 속에 자욱하다. 정옥이가 8시에 나온다고 했지만 어쩌적이 늦었기 때문에 아직도 잠중인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비는 정옥이 자리에다 받침대를 꽂아놓는다. 임자가 있다는 표시다. 공휴일이라 많은 낚시 팬들이 나올 게고 여기로 몰려오는 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7시. 정옥이가 기다려진다. 언덕배기로 자꾸만 눈이 간다. 첫 차로 나온 낚시꾼들이 둘씩 셋씩 넘어오고 있다. 모두가 아래편 큰 늪으로 가는 모양이다. 또 한 패가 넘어온다. 이 패 맨 뒤에 분명 정옥이가 오고 있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이다. 이 패도 역시 아랫늪으로 꺾이고 정옥이만이 이쪽으로 돌아온다. 느티나무 할머니 집 앞에서 정옥이가 모자를 흔든다. 비도 일어서서 수건을 흔들어 보인다. 논두길을 지나 모뚝에 들어선 정옥이는 멈칫하고 뒤로 두어 걸음 물러선다. 비가 일어서서 뭐냐니까 정옥이는 두 팔을 좌우로 반팔쯤 재보인다. 배민 모양이다. 비는 모뚝을 돌아가면서 이제 7시인데 빨리 나왔군요. 그러나 정옥이는 연신 뱀에만 눈을 쏘고 시시잇 하고 있다. 보아하니 풀섭에 율무기가 개구리를 물고 도사렸다. 괜찮으니 건너뛰라고 하나 정옥이는 역시 망설이기만 한다. 보다 못해 비가 장화발로 옆 문론에다 차 던져버렸다.
정옥이는 제자리에 도구를 펴다가 신문지에 싼 것을 들고 비에게로 다가와서 그물주머니를 들어본다. 어머나, 8시죠? 첫 낚시에 걸렸어요. 지렁이? 떡밥? 지렁이. 참, 인물이 좋네. 살도 찌고. 여기 붕어는 원래 모양이 좋아요. 붕어로서는 여성인계죠?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러게 미남에게 걸렸죠. 미남이라니 누가요? 내가 붕어라도 이왕이면 미남의 낚시에 걸리죠. 비는 비로소 어저께 별 생각 없이 짓거린 농을 생각하고, 아하, 어저께 복수를 단단히 하시는군. 그러나 미남이란 좀 심각한 아이러니인데. 뭐 젊은 남성은 미남으로 통하죠. 이거 섣불린 농 한번 했다가 큰 콘데? 하고 웃으니까 정옥이도 비로소 깔깔 웃는다. 통쾌하신가 본데? 그럼요. 정옥이는 또 한바탕 웃고는 시골엔 이런 것밖에 없다면서 신문지에 싸온 찐 감자를 펼쳐놓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정옥이는 두 간 반에다 지렁이를 달고 두 칸에다 떡밥을 달아 적당한 위치에 던져놓고 손을 씻으면서 오늘도 꽤 나오네요 하고 언덕배기로 눈을 주고 있다. 모두 아랫목으로 가죠? 대꾸가 없이 비가 고개를 돌려보자 이때 정옥이는 딱 고기를 달아 올리는 참이었다. 커요? 아니요, 네치. 순놈이죠? 미남이죠? 정옥이는 참다 못하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믿기 못 달겠어요. 너무 웃기지 말아요. 햇살이 쫙 펴지고 아침을 치른 논매기 일꾼들이 여기저기 떼를 지어 나오고 있다. 길로 자란 갈대잎에도 바람끝 하나 간들 않는다. 한창 꽃망울을 단 수련 위로 잠자리가 미끄러지듯 날고 있다. 어디서 쏜살같이 날아온 왕잠자리 어부랭이 한 쌍이 낚싯대에 쯩 하고 부딪혀 물 위에 떨어진다. 찌르르르 찌르르르르. 그러나 날개가 점점 물에 젖어 다시는 날아뜨지는 못한다. 그러면서도 얼려붙은 채 서로 떨어지진 않는다. 죽어도 같이 죽자는 모양이다. 지독한 놈들이다. 낚싯대 끝으로 건져줄까 하는데 난데없이 뻑 하는 소리와 함께 가물칠한 놈이 잠자리 한 쌍을 냉큼 삼켜버린다. 두 서너 겹 파문이 퍼지고 수면은 다시 조는 듯 고요하다. 비는 혼잣말로 아무튼 영광이야. 그러자 정욱이가 고개를 돌리고 네? 뭐가요? 아니 붕어에게 하는 말이요. 붕어가 말을 알아듣나요? 글쎄요. 무슨 말인데요? 별말 아니에요. 그저 좀 질투가 나서 하는 소리죠. 붕어가 뭘 어쨌게요? 글쎄, 내치면 아직도 애숭이 놈인데 첫 프로포즈로 미인에게 걸렸으니 영광이지 뭐예요? 정옥이는 무슨 소린지 한동안 멍하다가 갑자기 깔깔대면서 선생님은 보기보담 농을 잘하셔. 이때 낚시꾼 두 사람이 맞은편 못둑으로 들어서고 있다. 아래쪽 큰 늪으로 갔다가 올라오는 모양이었다. 그중 헬멧을 쓰고 낚싯대를 어깨에 맨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잘 나와요? 비는 눈앞에다 손을 저어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랑곳 없이 이쪽으로 돌아온다. 돌아와 봐도 자리가 없으니까 한 사람은 되돌아 건너편에다 자리를 잡고 헬멧만이 정옥이 옆에서 낚시를 지켜보고 섰다가 직업은 모르겠으나 한 40대어 보이는 얼굴이 넙죽한 사나이다. 정옥이가 3치 정도의 붕어를 올리자 사나이는 여기는 나오는데? 그리고는 정옥이 자리에서 서너간 사이를 둔 위편에다 도구를 팽개치고 노끈을 단 쇠갈키로 점벙점벙 수초를 치기 시작한다. 큰 소리를 지를 때부터 알아보기는 했지만 이건 남의 방해지 낚시라고 할 수가 없다. 나이 쌀게나 먹었으면서 올바르게 배운 낚시는 결코 아니다. 보아하니 정옥이도 입을 뾰로통하니 내밀고는
미끼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동안 수초를 치고 난 사나이는 이번에는 깻목 덩어리를 풍덩풍덩 던지기 시작한다. 주먹만큼씩한 깻목 덩이를 무작정 던져놓고 담배를 붙이면서 정옥이 곁으로 다가서서 얼마나 올렸소? 정옥이는 좀 냉담하고 정옥이는 좀 냉담하게 못 올렸어요. 자리가 좋은데요. 자리가 좋으면 못해요. 다 쫓아버렸는데. 사나이는 피식이 웃으면서 그 괜찮아요. 저쪽 고기들이 쫓겨 이쪽으로 모여들게요. 두고 봐요. 듣자 하니 되려 고기를 몰아보낸 셈이 된다. 이쯤 되면 더 말이 필요 없다. 근 한 시간이 지나도록 건너편에서도 이쪽에서도 고기가 달리는 기미가 없다. 비와 정오기가 간혹 한 마리씩 올리면 건너편에서는 괜히 새 간대를 거치장스럽게 휘두르면서 이놈의 대 고기는 임자가 따로 있나? 어떻게 통 까딱도 안 해?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정오기를 향해 그 아주머니 뭐에 달려요? 하고 또 고함을 지른다. 아주머니. 비와 정옥이를 이 사람들은 아마 부부로 하는 모양이었다. 정옥이는 비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눈으로 웃으면서 다 먹어요. 해버린다. 말하자면 지렁이도 먹고 떡미끼도 먹는다는 말이다. 할머니가 점심을 내왔다. 우산을 세워 볕을 가리고 싫다는 정옥이를 억지로 권해 같이 점심을 먹는다. 건너편에서 우리도 점심 먹을까? 벌써? 벌써고 뭐고 배고프면 먹을 일이지? 그리고는 도시락을 들고 이쪽으로 돌아온다. 한 손에는 진로 술병도 들었다. 자네, 먹을 때 못 먹고 안 먹을 때 먹는 게 뭔지 아나? 그게 뭔데? 글쎄 맞춰보라고. 먹을 때 못 먹는다. 그게 바로 낚시꾼 점심이야. 왜? 고기가 먹을 때는 점심도 못 먹거든. 고기가 먹는다고 못 먹기야. 그러니까 고기가 한창 먹을 때는 점심을 먹을 새가 없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고기가 안 먹을 때 먹어두자는 거야. 비와 정옥이는 점심을 마치고 할머니를 돌려보내고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고기가 제일 안 달릴 시간이기도 했다. 수면을 바라보고 있던 정옥이가 귀엽죠? 하고 가리키는 수련 옆에는 조그마한 개구리가 한 마리 앉아있다. 고놈 참. 그러나 정옥이는 우리 집 개구리는 달아 뺐어. 한다. 개구리가 달아나다뇨? 정옥이는 웃으면서 한 달쯤 전에 수련을 캐다가 수조에 심었다는 것이다. 일본서 그의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다니면서 늘 보아왔고 또 수련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를 시켜 두 포기를 캐다 심고 개구리도 세 마리나 붙들어다 넣었다고. 그런데 개구리가 두 마리는 달아나고 한 마리만 재롱을 피더니 며칠 전부터 그나마 달아나 버렸다고 한다. 올챙이를 잡아다 놓죠? 글쎄요. 근데 여기 수련은 어릴 때 일본서 보던 수련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것뿐이에요? 이건 본수련이 아니고 개수련이라고 해서 입은 거의 같아도 꽃이 다르죠? 네, 그렇군요. 수련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아세요? 아니요. 어떤 얘긴데요? 원래 수련은 꽃이 홍, 백 두 종류인데 낮에 폈다가 밤에는 꽃잎을 닫고 잠을 자기 때문에 수련이라고 전해온다. 옛날 중국 산서에 퍽 연을 사랑하는 선비가 있었다. 이 선비가 하는 일은 암 연못에 핀 수련을 바라보면서 실을 읊거나 현금을 뜯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낮 꿈에 한 수련꽃 속에서 그림 같은 소년이 고개를 내밀고 좀 떨어져 있는 붉은 꽃에다 대고 손짓 눈짓을 하고는 숨어버렸다. 다음 날 붉은 꽃 속에서 역시 그림 같은 소녀가 얼굴을 내밀고 방긋이 웃으면서 전날의 흰 꽃에다 대고 손짓을 하고는 숨어버렸다. 참 이상했다. 선비가 잠을 깨어보니 수면에는 잠자리만 한가로이 날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에도 선비는 애써 꿈을 꾸었다. 두 소년 소녀가 나타나 손을 잡고 물 위를 미끄러지듯 춤을 추었다. 선비는 그 춤이 하도 아름다워서 현금을 뜯었다. 소년 소녀도 더욱 흥겹게 춤을 추고 선비는 정신없이 현금을 뜯기만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꿈을 꾸다가 깨어보면 흰 꽃과 붉은 꽃이 조금씩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선비는 무슨 생각에선지 두 꽃 사이를 전대로 떼어놓고 흰 꽃잎을 하나 따버렸다. 다음 날 꿈에 소녀는 팔소매 없는 옷을 입고 못내 부끄러워하면서 소녀의 시선을 피했다. 며칠 뒤에 꽃은 져버리고 말았다. 선비는 슬퍼하면서 몹시 후회를 했다. 그러나 이렇게 중얼거렸다. 두 꽃이 합쳐버리면 아무리 현금을 뜯어도 다시는 춤을 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참 재미있는 얘기군요. 애급국화라죠? 꽃말은 환상이든가 순결이든가 학교 때 들은 것 같아요. 글쎄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더 해보실까요? 비와 정옥이는 낚시 자리로 내려앉았다. 이때 건너편에서 옳지 나온다 나온다. 오랜만에 달리는 고기가 무척도 대견한 모양이었다. 고기를 끌어당기면서 이 친구야 어디 갔다 이제 왔노? 헤, 제 애기. 그러자 정옥이 옆에 앉은 헬멧이 좀 배리 쑤시는지 낚싯대를 휙하니 소리가 나게 던지면서 어디 갔다 와? 주일날 예배 보고 왔지? 그러자 건너편 사나이는 더도 말고 자치 한 마리만 걸려주소 하는데 이쪽에서도 자치는 여기 있다 하고 달아올리는 것을 보니 겨우 3치 정도다. 고기는 한창 달릴 시간이다. 그러나 아랫늪으로부터 천렵군 한 패가 몰려오고 있다. 아이들까지 합해서 7, 8명. 그중 둘은 투망을 들었다. 천렵군들은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투망질을 하기 시작한다. 투망으로 해서 밀려온 물러울이 발밑에 철썩댄다. 이렇게 되면 낚시는 그만이다. 건너편 사나이가 여보, 우린 낚시를 거두란 말이오? 하고 패드를 쏘아보자 투망을 든 천렵군 한 사나이가 왜 그러오? 하고 시치미를 뗀다. 그러자 헬멧이 제법 시비조로 당신들이 몰라서 묻소. 아니 여보, 모르니 묻는 거 아뇨. 대관절 어쩌란 거요? 당신들이 나무의 낚시 방해를 왔소, 철렵을 왔소. 아니 가만, 여기서 투망도 못하고 하면 우린 그럼 맨손으로 돌아가란 말이오? 해참, 별꼴다. 비와 정옥이는 낚시를 걷는다. 별꼴이다 야, 이것 봐. 그래, 당신들이 이 못의 주인이야? 이 못의 고기는 당신들만이 잡긴가? 핫, 내 원 참. 형세로 봐서 삿대질 정도는 있을 법하나 워낙 철렵회의 수가 많으니까 둘은 약간 기가 꺾이는 모양이다. 비와 정옥이가 도구를 챙겨 자리를 뜨자 저 봐, 모처럼 나왔다가 그만 쫓겨가잖아. 채, 가고 안 가고 우리가 알 게 뭐람.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거지? 아니 여보, 누가 뭐랬소? 당신들은 낚시로 잡고 우리는 투망으로 잡잖소. 아니 도대체 이 모세는 낚시로만 잡으란 법으로 돼 있소? 하, 이거 아무리 도의가 썩었기로. 하고 헬멧이 빈정대자 건너편 사나이는 안이꼬와 죽겠다는 듯 미끼를 별나게 퇴! 퇴! 침을 뱉는다. 정옥이가 비를 돌아보고 웃으면서 그래도 도의가 어쩌고 하네. 나무 옆에서 첨벙쩜벙 수초를 치던 것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죠. 그놈의 도의 모자 모양으로 썼다가 벗었다가. 느티나무 할머니네 집에 들려 밥값을 치르고 언덕배기를 넘어서자 정옥이가 아직 시간이 많은데 쉬어가라고 한다. 실상은 비도 그랬으면 하던 참이었다. 정옥이가 들어있는 집은 초라한 초가집이었다. 60 가까운 부부가 며느리와 손자 하나 데리고 안채에 살았고 정옥이는 그 바깥방을 빌려 있었다.
정옥이 방은 겉과는 달리 방 안만은 벽이며 장판이 깨끗했다. 방 바로 앞은 호박넝쿨이 덮인 담이 가렸고 담 밑에는 둥근 수조가 있었다. 수조에는 수련이 너댓잎 떴고 아직 피지 않은 꽃대가 수면에서 한치쯤 올랐다.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웠으니 개구리가 달아날 밖에. 그러자 정옥이가 대야에 물을 떠내오면서 그런가 봐요. 물을 좀 퍼내고 또 붙들어다 넣어야겠어요. 고기도 있나요? 많아요. 헤쳐보세요. 비는 수련을 한 옆으로 헤쳐본다. 정말 꽤 큰 붕어가 열 마리도 넘게 조용히 엎드려 있다. 정옥이 말인즉 작은 놈과 비늘이 벗겨졌거나 상체기가 난 것들은 다 줘버렸다고. 그러면서 수조가 좀 컸으면 좋겠다고 한다. 비는 간단히 손과 낯을 씻고 바로 담박 밤나무숲 그늘에 깔아놓인 밀집 방석에 앉아 가슴을 헤친다. 그늘이 짙고 바닥에 습기까지 있어 한결 시원했다. 이윽고 어저녁에 정옥이가 데리고 나왔던 아이놈이 고무 베개를 내다준다. 비가 베개를 베고 장화 그대로 상바지만을 자리에 눕히자 아이놈이 곁에 와 앉는다. 아이놈은 굵직한 방아깨비를 한 마리 손에 쥐고 있다. 너 몇 살이지? 10살요. 3학년? 아이놈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아버지는? 군대. 너 내 심부름 좀 하겠니? 아이놈은 또 고개를 끄덕인다. 너 버스 타는데 걔 가서 담배 좀 사와. 이건 너 사탕 사 먹고. 아이놈은 돈을 받으면서 주고 있던 방아깨비를 내민다. 응, 그래, 그래. 이건 내가 맡아 있을게. 빨리 갔다 와. 비는 방아깨비 뒷다리를 모아주고 새삼스레 바라본다. 그럼 아무리 뜯어봐도 선량하게만 보인다. 미워할 수 없는 상판댁이다. 끄덕끄덕 방아를 찢는 것이 채통에 어울리지 않게 우습기도 했다. 근데 정옥이는 뭘 할까? 베개를 내보낸 것은 한잠 자라는 것인지. 그러고 보면 정옥이도 제 방에서 한잠 자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긴 하다. 스르르 눈이 감긴다. 팔이 옆으로 늘어떨어지고 그와 함께 방아깨비도 손에서 빠져나갔다. 아차! 하고 눈을 떴다. 시계를 보아하니 5시 15분 전이다. 머리와 눈시울이 한결 가벼운 것 같다. 비는 약간 당황하면서 상반신을 일으키자 정옥이가 뒤적이던 월간 잡지를 옆으로 밀고 웃으면서 더 주무시죠? 한다. 비는 아 이거 정말... 그리고는 쑥스럽게 웃는다. 정옥이는 어쩌녁과 같은 원피스로 갈아입고 모로 앉았다. 곁에는 냉수 사발과 토마토와 부채가 놓였다. 정옥이의 아무렇게나 쓰다만 넘긴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이 퍽으나 신선해 보인다. 아이 어디 갔나요? 심부름 좀 시켰는데. 걔 있잖아요. 비의 미처 보지 못한 옆자리에 담배와 사탕 봉지가 놓여있다. 비는 담배를 떼면서 아이는? 곧 올게요. 그러면서 정옥이는 비에게 토마토를 내민다. 비는 담배를 반쯤 태우고 토마토를 한 개 집어 음쑥 깨물자 토마토 속이 튀어 얼굴과 안경이 엉망이 됐다. 셔츠 기세도 튀었다. 비가 안경을 끄르고 허리에서 수건을 빼자 정옥이는 별나게 큰 소리로 웃으면서 부채로 얼굴을 가린다. 비는 천천히 안경을 닦으면서 남의 실패가 저리도 유쾌할까? 하고 정옥이를 바라본다. 정옥이는 부채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볼륨 있는 가슴만이 너울처럼 들먹인다. 이런 정옥이에게서 결코 향수는 아닌 고급 비는 냄새가 풍겨왔다. 할 수 없지. 이왕이면... 하고 비가 다시 토마토를 들자 정옥이는 비로소 부채를 내리고 정말 눈물이 다 났어요. 한다. 왜요? 너무 비참해서? 하도 우스워서. 아이놈이 두 손을 움켜쥐고 뛰어왔다. 뭐냐니까 개구리라고 한다. 보아하니 올챙이로부터 아직 얼마 나지 않은
등에 파란 줄이 있는 어린 개구리가 세 마리다. 정옥이 시킨 모양이었다. 아이놈은 개구리를 수조에 갖다 놓고 비에게 손을 내민다. 비는 비로소 방아깨비가 생각났다. 방아깨비. 자느라고 놓쳐버렸어. 어쩌지? 난 몰라. 난 몰라. 비는 좀 난처해하면서. 자, 대신 이거 줄게. 밭두렁에 가서 또 잡아. 응? 하고 사탕봉지를 쥐어준다. 아이놈이 사탕봉지를 찢자 정우이가. 그 일이네. 개구리를 잡은 손 안 씻었지? 가서 손부터 씻고 와. 정옥이는 아이놈이 고분고분 사탕봉지를 정옥이 옆에다 놓고 안으로 들어가는 뒷골을 바라보다가 쟤라도 없으면 어쩔까 싶어요 하는 정옥이 얼굴에 옅은 그늘이 순간 지나간다. 아, 이젠 가봐야지. 잘 쉬었습니다. 유쾌했습니다. 비가 일어서자 정옥이는 차 펴는 늦게까지 있는데 더 놀다 가라고 한다. 그러나 비는 고맙습니다. 또 오죠? 언제 또 오세요? 글쎄요. 별 지장만 없으면 토요일 날 나오죠. 이때 정옥이가 좀 더 잡기만 한다면 비는 그대로 또 앉아버렸을지도 몰랐다. 정옥이는 버스 정거장 중간까지 따라오면서 토요일 꼭 나오시죠? 네. 그럼 안녕. 비는 얼마쯤 걷다가 돌아보니 정옥이는 길가 논둑에 도사리고 앉아 벼포기를 헤치고 있다. 무슨 벌레라도 찾는 모양이었다. 이런 정옥이를 멀찌감치서 바라보는 비는 왠지 눈시울이 뜨끈해진다. 아무런 까닭도 없다. 그렇게 밝고 굴탁 없는 정옥이.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비의 순간적 감정이었다. 이래서 비는 마정옥을 알게 되었고 정옥이와 알고부터는 한여름 동안 줄곧 장자늪으로만 나갔다. 의례 토요일날 나가서 일요일 저녁 늦게야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밤인가는 원두막에 앉아 광나루 쪽으로 통금 사이렌이 아련히 들려올 때까지 이야기를 했다. 정옥이가 대학에 들어간 것은 공부도 공부지만 이 씨의 성화에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정옥이가 B대학 교육과 3학년 되던 봄 어느 날 밤 요리사 김씨가 정옥이 방에 뛰어들었다. 그때 정옥이는 촉수가 낮은 파란 불을 켜놓고 어슴풀에 잠이 들었는데 어떤 중압감과 함께 술 냄새가 확 끼쳤다. 엉겁결에 이불을 감싸고 몸을 도사리기는 했으나 숨이 꽉 막혀 뭐라고 고함을 질렀는지 어쨌는지 어머니와 김씨의 말다툼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건넌방에서 어머니의 가느다란 그러나 절박한 말소리 사이사이 김씨의 정옥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다 내 덕이야. 이만큼이라도 자리를 잡은 것도 다 내 때문이야. 그래 나는 남 좋은 일만 하러 다니는 놈인가? 목숨을 걸고라도 정옥이는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 테니까. 이씨, 흥, 이 자식 한 번만 더 지분대 봐라. 그대로 두지는 않을 테니까. 정옥이는 와들와들 떨기만 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정옥이는 알아눕고 말았다. 진찰을 해봤으나 어떤 쇼크에서 온 한때 현상이지 별탈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옥이는 입원을 하겠다고 했다. 집이 싫었다. 그의 어머니도 그러라고 했다. 입원한 지 일주일 뒤에 그의 어머니와 정옥이는 말을 짜고 두 모녀를 늘 돌봐주는 복덕방 영감과 의논을 했다. 정옥이가 여기 와 있게 된 것도 실상은 복덕방 영감의 알선이었고 이 집 주인은 복덕방 영감과 먼 일가벌이었다. 정옥이는 카리에스로서 메디컬 센터에 입원을 한다고 퍼뜨리고는 복덕방 영감을 따라 여기로 와버렸다. 정옥이의 생활비며 그 밖의 모든 연락은 지금도 이 복덕방 영감이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씨와 김 씨는 정옥 씨가 지금도 메디컬 센터에서 깁스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줄로만 알겠구먼. 그럼요. 적어도 1년간. 문병이라도 온다면? 문병, 면접, 일체 사절로서 어머니도 잘 못 간다고 하고 있나 봐요.
카리에스 환자가 매일 낚시질만 다니니 하고 B가 웃자 정욱이는 어릴 때 정말 카리에스를 앓은 적이 있고 그것은 요리사 김씨도 안다고 했다. B는 일주일을 기다리다 못해 오후 늦지막히 나갔다 가는 막차로 돌아오기도 했다. 어떤 날은 낚시터가 붐비고 더구나 정욱이는 사람을 되도록 피하기 때문에 덕소나 양수리 쪽으로 원정을 가기도 했다. 둘이서 우장 한 개로 소나기를 피하는 때도 있었다. 손을 잡고 개울을 건너기도 했고 거머리가 있는 진탕에서는 B가 정욱이를 일수 업어 건너기도 했다. 이런 때 정욱이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등에 업혀 버릇한 때문인지도 몰랐다. 가을이 한창인 10월 하순 넷째 번 토요일이었다. 비는 부랴부랴 서둘러 장좌 늪으로 갔다. 가는 길로 정옥이에게 들렀다. 정옥이는 없고 주인 영감이 맡겨두래요 하고 정옥이 낚시 도구를 내준다. 정옥이가 어디 갔느냐니까 영감은 나도 모르겠소. 어쩌저게 그의 어머니가 와서 허둥지둥 떠나버렸으니까요. 비는 다그쳐 그래 어딜 간답디까? 글쎄 그걸 나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런 정갈도 없습디까? 이거 낚시 도구를 맡겨두라고 하고 또 무슨 쪽지를 적어주었는데 어디다 놓아버렸는지 암만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비는 어이가 없어 한동안 멍하고만 있자니까 아마 무슨 다급한 일이 생긴 것 같습디다. 서두는 품이 못에 쫓기는 것 같더군요. 서울로 간답디까? 잘은 모르지만 밤차가 몇 시고 하는 것을 보아서 서울 본댁으로 가는 건 아닌가 보던데. 영감의 느리고도 태평 같은 대꾸에 삐는 머리끝이 서도록 치받치는 짜증을 지그시 누르고 노인, 그 쪽지 좀 잘 찾아보슈. 아 글쎄 오늘 댁이 나오신다기에 아침부터 찾고 생각을 해보는데 나이 먹으니 통 정신이 없어서. 비는 맥이 풀려 낚시고 뭐고 아무런 경향이 없다. 정옥이 방 문턱에 걸터앉아 방 안을 둘러본다. 눈 익은 보스턴 백이며 조그만 경대며 사진틀까지도 보이지 않는다. 정옥이가 쓰던 책상 위에는 이 집 아이놈의 책보따리가 놓였을 뿐이다. 도로 돌아갈까 했으나 해도 졌다. 그보다도 혹시 밤새라도 무슨 소식이나 있을지 또 그 쪽지라도 찾을 수 있을는지 해서 노인, 오늘 밤 여기서 좀 묵겠소. 괜찮죠? 그러슈. 댁만 좋으시다면. 이날 밤, 비는 아이놈과 나란히 누웠으나 한여름 동안 정옥이와 지내온 가지가지가 되살아나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눈만 초롱거릴 뿐이다. 밖에는 무서리가 내리는지 문틈으로 찬기가 스며든다. 어깨를 움츠려 포대기를 걸치고 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그러나 생각은 어느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 차창에 한 팔을 세워 턱을 고인 정옥이 모습을 쫓고 있다. 달리는 기차와 쫓고 있는 정옥이 환상은 멎는 데가 없다. 줄곧 달리기만 한다. 동력이 훤해지자 내키지 않으면서도 낚시터로 나가본다. 낯익은 사람들도 몇몇 보였으나 탐탁히 인사도 않고 낚시를 걷어버렸다. 돌아오는 길에 노인네 집에 들려 다음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나올 테니까 정옥이에게서 소식이 있거나 또 쪽지가 보이거든 단단히 간직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둔다. 다음 토요일에도 그 다음 토요일에도 정옥이 소식은 없었다. 먼 발치로 낚시터를 바라보기만 하고 맥없이 돌아오면서도 설마 무슨 소식이 오겠지. 그러나 정옥이는 B에 대해서 모 대학 조교수로 성이 B라는 것밖에는 이름도 주소도 모른다. B 역시 그렇다. 마정옥이의 과거와 현재의 처지와 시내 모처에서 화식식당을 한다는 그의 어머니밖에는 아는 바가 없다. 묻고 알리고 할 필요가 없었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머리를 조아리고 싶도록 후회가 된다. 등 안에 끼 이를 데가 없다. 정옥이가 굳이 소식을 알리려면
필경 이 노인 집밖에 없다. 그러나 정옥이가 이 노인네 집 주소를 알고나 있는지 없는지 그마저 미심쩍다. 비는 번번이 헛걸음만 하면서도 입동이 지나도록 장자늠 낚시터로 나다녔다. 정옥이가 돌아와서 비를 찾을 곳은 결국 이 장자늠 낚시터밖에 딴 곳은 없기 때문이었다. 낚시터에 얼음이 얼자 비는 비로소 정옥이 낚시 도구를 기름걸레로 말끔히 닦고 손질해서 벽장 속에다 둘 나란히 걸어둔다. 겨울방학까지 꼭 마쳐야 할 논문도 팽개쳐버렸다. 정옥의 소식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귀찮았고 의미가 없었다. 눈만 초롱초롱할 뿐 눈에 뜨이겠으리 몸도 수척해갔다. 다음해 경칩을 지난 첫 공일, 비는 정옥이 낚시 도구를 가지고 가슴을 울렁이면서 장자 늪으로 나갔다. 노인네 집에 들렀다. 노인은 볕살이 두터운 축담에서 해바라기를 하다가 비를 보고 반색을 하면서도 정옥이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비는 뱀몬 낚시터, 정옥이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해를 보내고 돌아오기를 주일마다 되풀이했다. 보리가 익고 모내기가 한창이자 수련이 돋아났다. 참외가 날 무렵 수련은 꽃을 피웠다. 비는 낚시를 던져놓고 수련을 바라보노라면 꽃잎이 하늘하늘 흔들리고 흔들리는 꽃 속에서 정옥이가 웃으면서 소로옷이 얼굴을 내민다. 비는 정옥이의 이 환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눈만 깜짝이기만 하면 정옥이는 간데없고 꽃만 말뚱이 남는다. 몇 번이고 눈을 가늘게 해서 초점이 흐리도록 꽃을 바라보면서 정옥이의 환상을 잡곤 놓치고 하다가 문득 비는 이건 어쩌면 중국 산서지방 어떤 선비의 수련몽 이야기를 정옥이란 가상의 여인에게 투사시킨 꿈이 아닐까?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줄곧 꿈의 연속이 아닐까? 그러나 비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꿈일 수가 없다. 꿈이어서는 안 된다. 정옥이는 오고야 만다. 오지 않고는 안 될 정옥이다. 정옥이가 돌아오면 정옥이가 만날 곳은 여기밖에 없다. 수련이 지고 수련이 또 폈다. 이 해도 비는 정옥이를 기다리면서 여기 장자늪 뱀몬 낚시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저는 비와 정옥이의 사연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녀가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두 사람 사이엔 티키타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남녀 연인이 점점 사이가 깊어지고 서로에게 점점 더 빠져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의 코드가 맞는다는 것인데요. 한쪽에서 이 말을 하면 다른 한쪽에선 저 말을 하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코드. 달리 말하면 취미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이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정말 그야말로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 보고만 있어도 즐거울 거예요. 비와 정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고 있을 땐 그들도 몰랐죠.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단반의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짝을 이유도 모르고 기약도 없이 잃어버렸으니 비는 정말 허탈하고 세상을 잃어버린 기분일 것입니다. 저도 그 느낌 좀 알 것도 같은데요. 어쨌거나 오영수 작가는 이 작품의 끝을 완전하게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될지 아닐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는 의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묻어두는 편이 나을까요? 저라면 저는 만나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즐거운 시간이셨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오영수 작가의 수련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